아, 얼마 만에요? 아니, 일주일 만 아닙니까? 일주일 만에? 그죠? 야, 어딨냐? 안경 좀 줘봐라. 아유, 세상에, 일주일 만에. 예? 많이 보고 싶었어요. 저도 보고 싶었어요. 저도 보고 싶었는데. 목소리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여전히 안 나왔어요. 예, 네, 안 나왔고 세계 최초 목욕탕에서 헬프에서 걸린 사람인가요? 왜 그래? 아니 내가 성관계도 안 했는데 헬프에서 걸렸다는 게안 믿기는 거야? 그건 이제 믿음의 영역이긴 하다. 그지, 거진다, 이제 성병으로 그런다고 하니까. 근데, 나 이걸 몇번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안 믿더라고. 믿지 마, 그냥. 믿지 마. 내가 감추고 싶었으면 나는 내가 다른 것 안 때문이라고 믿지 마요. 얘기했겠지, 굳이. 아무튼, 저, 일단은 좀, 예, 화면을 좀 키겠습니다. 의사피셜이 이거라고요? 의사피셜? 진짜로? 그렇구만. 그럼 내가 거짓말을 쳤나 보네. 아, 내가 알아서 선생님 믿으세요. 에드워드는 아무튼 11개 감사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이제 일주일 만에 방송을 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는 진짜로 정말 긁힌 게 아니거든. 근데 저 사람 한 사람의 채팅을 내가 읽어주고 대답을 해주니까 채팅창에서도 더러운 얘기가 나와. 그러면은 나는 사실 오해를 풀고 싶지만 저런 채팅을 쳤기 때문에 채팅창이 더러워지게 된 것. 그 벌을 제가 줬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냥 좀 쳐내고, 예. 그게 중요한 건가? 아무튼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 근데 저 일주일 만에 이렇게 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이렇게 돌아왔어요, 여러분들. 아, 정말 반갑습니다. 예. 아유. 때깔이 좋아요. 머리 감고 왔어요. 예. 아. 선전자님 그만 괴롭혀 악마들아. 예. 아. 머리요. 머리를 미용실에서 좀 나는 다듬어 달라 그랬는데 너무 내 생각보다 짧게 잘라갖고. 네. 이게 뭐 어디가 아프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콧물 계속 나오고 목도 안 좋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기침이 나오고 이렇게 비염 같은 증상 그리고 막 되게 막 농도 짙은 그런 막 콧물 같은 게막 계속 나와. 그런 느낌. 네, 흉통 같은 것도 없고 그냥 이제 몸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예. 네, 몸이 계속 안 좋아가지고 이런 상태로 내가 방송을 계속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안 나으니까 정신마저 뭔가 무너지더라고요. 예. 제가 지금 제 느낌은 뭔가 불치병에 걸린 것 같아요. 약 3주 전에 감기가 걸리고, 4주죠? 이제 한달다 돼가죠?
4주 전에 감기가 걸리고 그 이후로 병원을 세 번이나 왔다 갔다 했지만 단 한 번도 낫질 않았으니 잠깐 주사 맞고 약 먹을 때만 조금 좋아지고 계속 안 나으니까 좀 정신적으로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예. 안 나아요. 뭘 해도 안 낫고 왜 안 낫는지도 모르겠고 예. 미치겠어요. 그래서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방송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 뭐 아프거나 그런 건 아닌데 나는 이제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는데 말을 계속 하다가도 막 자꾸 캬캬 가래뱉고 자꾸 이렇게 킁킁거리고 예. 그리고 내가 막 이게 좀 노래를 많이 부르진 않지만 최근에 이제 제 방송 정말 초창기 때 저와 정말 내가 되게 방송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나랑 교류를 많이 해줬던 푸딩이라는 그 되게 감사하고 고마운 팬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최근에 제 방송에 다시 유입이 되셔서 뭐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되게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했는데 뭔가 그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리액션이 그분이 제가 노래 부르는 걸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노래를 이제 좀 불러드리려고 하는데 계속 안 낫는 거라 미치겠는 거야. 예. 네.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도 안 되고 말은 계속 해야 되는데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일단 뭐 일주일 동안 쉬게 된 경위에 대해서 담백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좀 듣고 있으세요. 벌써부터 제 배때지 이렇게 까면서 막 청진기 들이대지 말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내가 어떤 심경이었는지 그거를 좀 듣고 그러고 나서 뭐 예? 청진기를 갖다 대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런 심경이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뒤섞이면서 좀 미안하고 좀 그런 마음도 좀 있고 답답하기도 하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든지 좀 저 이어가 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원래 저녁에 먹는 그 테라플로라는 알약 하나가 있는데 하루하루 이제 먹는 약이 하루에 하나씩 먹어야 되는데 어제는 막 짜증났고 두 번 먹고 지금도 더 먹어버릴 거예요. 예. 예. 한 알 더 줘봐라. 약물 과다 복용을 좀 해서라도, 테라플루. 그게 이제, 아, 테라카스. 없어? 아, 내가 약 다 먹었구나. 종합감기약이라도.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많이, 뭐라 그랬나? 그거 보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예, 연결이 되면서 제 감정에까지도 이렇게 좀 영향이 자꾸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몸이 계속 안 좋습니다. 몸이 계속 안 좋고 기운도 없고 그랬어요. 그렇게 지냈고 일주일 동안 외출 한 번도 안 했고 집에 있었어요. 집에. 예. 얼마 전에 곱창 드시러 온 거 들었습니다. 코트님 화이팅 하시는데 제가 언제 곱창을 먹으러 갔죠? 예. 제가 언제요? 아니 제가 언제 곱창을 먹으러 갔죠? 아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 저 뭐냐 헤르페스. 예. 헤르페스는 이제 또 면역력이 떨어지면 사람의 척추에 이렇게 잠복하고 있다가 얘네들은 이제 죽을 때까지도 이제 그 떨어지질 않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좀 불치병 같은 애들인데
이제 헬리패스 이제 복윤자분들 아실 거예요. 1형이건 2형이건 이게 좀 몸이 좀 피곤하고 그럴 때 이제 올라와요. 예. 네. 그럴 때 이제 올라오고, 그런 와중에 감기로 계속 고생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얘가 딱 올라오더니, 예, 몸에 퍼지면서 막 엄청 이제 그 다른 것보다도 그거는 이제 뭐가 안 좋냐면은 삶의 질이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뭐 두드러기나 이런 걸로 고생해 보셨을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두드러기나 이런 게 뭔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들이 있잖아. 감기도 사실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헤르페스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게 두 개가 이제 겹치니까 아유 방송해서 뭐 하나. 아 진짜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니까. 예. 그래서 한 일주일 만에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 아무튼 일주일 만에 왔는데 그러면 좀 치료를 하기 위해 노력을 했느냐? 뭐 공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담배를 안 펴요. 담배를 아예 안 피고 있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담배는 되도록 이제 안 피려고 하고 지금도 계속 간지럽고 그래요. 그런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에. 오늘 저 유튜브 저 수익금 은행에 이렇게 들어왔다고 알림이 떠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이제 유튜브 수익으로 좀 올라가고 있었는데 딱 이 와중에 제가 일주일 또 쉬어버리는 바람에 예. 아, 최저점 딱 찍고 다시 이제 조금 올라가고 있는 딱 그런 그 변곡점이었는데 이 모든 게 꾀병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뭘 위해 내가 이런 꾀병을 설계를 하겠어? 뭘 위해? 내가 예전이랑은 다르지? 뭐 내가 쉬고 싶으면은 별별 변명과 이유를 갖다 대면서 쉬고 막 그랬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눈치를 아예 안 봐요. 왜냐면은 내가 쉬는데 어쩔 거야? 라는 느낌으로 이제 좀 방송도 그렇게 많이 해왔고 하다 보니까 굳이 그럴 이유가 없는 거지. 이제 과거에 뭔가 그런 위태로운 관계에서 그게 그것 때문에 좀 거기서 좀 빠져나오지 못한 분들이 자꾸 뭐 목욕탕에서 세계 최초 목욕탕에서 헤르페스가 걸린 복인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지 비꼬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불쌍해요. 그냥 저런 분들이. 예. 어찌됐건 일주일 만에 이렇게 방송 켜가지고 켜서 오게 된 건데 좋은 말은 못할지언정 계속 저런 식으로 이제 긁으려고 그런 열정과 그런 시간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냥 예, 안쓰러워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저 사람들이 이제 방송을 열심히 해라, 방송을 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좀 방송하고 즐겁게 좀 해줘라.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이렇게 까건 빠건 궁극적으로 좀 방송 자주 켜져 있는 시간이 있고 그러면 모두가 행복해. 모두가 행복하고 나도 행복해 사실. 심지어 나도 방송하는 시간이 즐겁죠. 즐겁고 뭐 방송하기 싫은데 방송한 적은 없어. 정말 최근에 그 언제 아이 키 뭐지? 형 피우 바래. 아유 키카우통이 100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송한 순간이 뭐 방송하기 싫고 그래가지고 뭐 방송을 유기하거나 그런 거는 없어. 내가 쉬고 싶으면 쉬는 거지. 그리고 뭐 많이 많이 프리해졌고 예. 많이 프리해졌고 그런 거죠. 네이버를 다 켰는데 지금 뭐 강영욱 사진으로 그냥 도배가 됐네. 예, 뭐가 문제가 뭐 있나 보네.
죽겠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거야. 기침을 이제 계속 하고 이제 말을 안 하면은 기침을 안 해요. 예. 말을 안 하면은 기침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방송을 안 할 때 말을 잘 안 하죠. 그런 거죠. 말이야, 유유. 아, 달빛이 어서 오고. 근데 이런 때 뭐 이제 참 정신도 무뎌 좀 이렇게 아픈 게 오래 가면은 이게 정신도 좀 뭔가 이렇게 멘탈도 안 좋아지는 게 지금은 내가 이제 괜찮아서 켰지만 정신적으로는 그러니까 아픈데 몸만 아픈 게 아니라 정신도 좀 이렇게 좀 많이 무너지기 쉬운 정신 상태가 되면 아까도 뭐 이 모든 게 꾀병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하면서 막 사람 막 긁으려고 저런 채팅 치는 사람들한테 막 긁힌단 말이야.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되니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지. 예. 네. 괜히 막 몸도 아픈데 막 삶의 질도 떨어져 있는데 정신적으로도 막 누군가가 날 긁으려고 하면 그것만큼 싫은 상황이 없는 거지. 나는. 예. 네. 그래서 더 안 킨 것도 좀 있죠. 저 좀 많이 답답하긴 해요. 지금 안 낳고 있는 게. 병원을 지금 세 번이나 갔는데. 그래서 일단은 전 제일 기관지 안 좋은 게 지금 담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담배를 끊었고. 담배를 안 펴요. 담배를 이참에 좀 끊어볼까. 예. 그러니까 나도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 거야.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어. 감기로 이렇게까지 올해 한 달 내내 이 감기로 고생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한 번도 없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냥 막 정신이 아득해지네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쉬었는데 일주일 만에 와도 그냥 똑같네요. 네, 똑같아.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 저 한 달 동안 이렇게 고생하는 사례가 있나 싶기도 하고 좀 걱정이 돼요 사실. 네, 병원 가도 안 나오니까. 지금 병원도 대학병원 예약 잡으려면 한 달 정도 걸려. 인하대병원도 예약 잡으려면 한참 걸리니까. 그러니까 내 증상이 자고 일어나면 이제 가래 뽑아내느라 한 20분 계속 기침하고 콧물 빼. 미친 듯이. 그러면 이제 막 정신이 막 해롱해롱해. 막 이렇게 좀 그것 때문에 지쳐버려. 자고 일어나면은. 목이랑 막 코에. 아이키 뭐지? 건강하자 형. 다른데 아프거나 그런 건 없대. 우리 개동수가 또 100개.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내가 좀 무례한 사람들은 내가 이런 모습 자주 못 보여 자주 보여주지 못한 모습이라서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예. 어디가 아프거나 그러면 이제 좀 위로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런 채팅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익숙한 감정이 아니다 보니까 뭐 야 너 돼지라서 그래 아니 뭐 나이 먹어서 그래 너 죽을 때 다 됐나 보지 뭐 응? 이런 식 뭐 성병 걸리셨다면서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런 얘기를 할 줄 모르니까 좀 모자란 사람들이 많아요. 인터넷 방송 보는 사람들 중에서도. 얼굴 안 보니까 더 그러겠지. 근데 뭐 오늘 제 뭐 멘탈이 저런 채팅이 막 긁히거나 그런 멘탈이면은 오늘 안 켰을 거예요. 근데 그냥 냅두는 거지 그냥.
그래서 사실 오늘도 방송을 할 때 이게 여러분들이랑 뭐 많은 얘기도 이제 하고 좀 뭔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되네. 좀 정리를 차곡차곡 해가지고 뭐 이런 주제 저런 주제로 여러분들이랑 대화도 많이 나누고 싶은데 오늘 전혀 그냥 두서없이 사실 방송 킨 게 커요. 왜냐면 이제 신기간이 좀 오래됐기 때문에 그 오랫동안 신기간을 이제 메꾸려고만 하는 마음이 더 큰 거지. 사실 지금 저는 완벽하게 방송할 준비가 된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웃기잖아요. 다 그 성인 남자가 덩치 커가지고 한 달 내내 감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한다는 게 일반 상식적으로는 이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거든. 막 깨병 같고 뭐 방송 안 하려고 꼴값 떠는 것 같고 뭐 그럴 텐데 뭐 그런 것도 있고 좀 답답한 것도 있고 글로는 전달이 안 되는 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그래가지고 좀 킨 것도 있어요. 일단 제일 내가 지금 소망하고 바라는 건 빨리 좀 감기가 좀 나았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려면은 좀 목소리 톤도 좀 올리고 그래야 되는데 뭐 방송 많이 못 봤던 사람들은 이제 뭔가 방송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이렇게 또 들어오게 됐는데 너무 낮은 톤으로 어느 방송 들어갔는데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저기 오늘 뭐 할까요? 예? 이러면서 제가 얘기하는데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예. 아 있잖아요. 막 이러고 있으니까 좀 이제 그 이제 들어온 사람들 보지 이제 평소에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답답하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저도 그런 게 싫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게 좀 싫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다. 예. 랩이야 저 생강차 좀 하나 해줘라 봐라. 예. 와 일주일 내내 말을 잘 안 하다가 갑자기 말을 많이 하려고 하니까 기침이 미친 듯이 나오네. 목도 간지럽고. 비싼 수액을 좀 맞아라. 그럴까요? 저도 이제 좀 저 수액을 좀 미친 듯이 수액을 좀 비싼 수액을 좀 많이 맞고 그렇게 해가지고 서라도 기침 내일은 의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해야겠어. 진짜 제발 제 기침 좀 먹게 해주십시오. 제가 기침만 멎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얼마라도 좋습니다. 제 기침 좀 멈추게 해주십시오. 하고 싶네요. 예. 아. 편도가 부어있냐?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웃겨요.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고 그래요. 어떤 때는 그러니까 하루에 이제 자는 시간 제외하고 어떤 때는 너무 편안해. 목이 편안하고 이 정도면 방송해도 되겠는데? 괜찮은데? 근데 이제 좀 어떤 시간에는 계속 기침을 해. 미친 듯이. 그러니까는 그치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몸에 좋은 것도 막 영양제도 챙겨 먹고 집 밖에 안 나가고 아픈 이미지가 절대 아닌데 저 사람이 감기로 막 한 달 동안 저렇게 골골거리고 저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모습이
전혀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믿기 힘든 그런 포인트 같은 거죠. 예. 오빠는 중생 같은 천식 판정 받았다고요? 그 한이님이 그래도 좀 뭔가 그 많은 채팅들 사이에서 여자라서가 아니라 이번 진짜로 뭔가 내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여자라서 그런 게 절대 아니고 혹시 막 그 점도가 점성이 높은 그런 가래나 콧물 같은 게 나오나요? 예. 네. 초록색. 막 노란색, 노란색, 초록색에 가까운. 그게 천식 증상에도 있나요? 혹시? 예. 네. 그러면 천식은 전 아니에요. 응? 맞다고요? 가래가 엄청 끓어서 말을 하기 힘들었어요. 아 진짜요? 천식 타이틀까지 내가 또 새로 거머쥐게 되는 건가? 정말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 되겠구만. 예. 네. 가만 보면은 참 건강한 것 같으면서도 가만 보면 참 유리무이야. 왜냐면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나와 하루 종일 같이 놀아본 사람들은 나한테 대단하다 그래. 뭐냐면은 진짜 나이대가 다양해. 나랑 10살 차이 나고 막 12살 띠동갑 차이. 되게 다양한 나이대에 이 동생들이 대부분이 많죠. 희한하게 나는 형이 없고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나보다 형이면은 보통은 가정을 이루고 있고 어디 뭐 가장이고 그리고 아니면 이제 아예 말이 안 통할 정도의 그 꼰대 같은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내가 싫은 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나와 어울리는 사람들의 나이대가 30대 초중반, 20대 중후반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이랑 이제 짧으면 하루, 뭐 길면은 뭐 며칠 동안도 이렇게 같이 놀기도 하고 그러는데 항상 그때 이제 듣는 얘기가 진짜 체력이 코트 형 체력이 말이 안 된다. 체력이 진짜 미쳤다. 막 그런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재밌어하는 거에 뭔가 열정이 있으면 그거를 한도 끝도 없이 파는 그런 성격이라 보니까 같이 노는 게 이제 즐겁고 재밌는 무언가가 있어. 주제가 낚시가 됐건 뭐 도박이 됐건 바이크가 됐건 게임이 됐건 뭐 하나 재미 보면 막 파버려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 완전 몰입해서 하는 편인데 그때마다 듣는 얘기가 진짜 체력 뒤진다. 체력 뒤진다. 예, 체력이 진짜 좋다. 저 그런 얘기 들을 때 보면 이제 뭔가 내가 객관적으로도 내가 좀 컨디션 뭐 좀 내가 좀 저 체력이 좋은 사람 같은데. 좀 건강한 것 같은데 보기보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야 요즘에 나를 보면 정말 너무 그냥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지금 약간 천식도 약간 의심이 된다고 하니까 천식 타이틀까지 가지고 있으면 정말 대단히 2024년은 그냥 골골대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 순간에 예. 녹색 콧물 가래가 끊임없이 나오길래 충농증인 줄 아 충농증이었다고. 예전에 나이 먹고 약해졌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많이 여러분들한테 호소했잖아. 여러분 나 늙었고 정말 나 병들었어. 난 예전 1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와 너무 달라요 여러분들. 내가 마음만큼은
근데 나 진짜 하고 싶어. 여러분 방송을 많이 하고 싶거든. 근데 나 늙고 병들었어. 내가 그 이미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진짜 많이 늙고 병들었으니까 좀 이제 여러분들도 이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달라 이거였지. 이제 과거에 이제 알던 모습들만 봐서 그런지 아픈 모습 자체도 뭔가 어울리지 않고 그런 게 좀 있어. 그래가지고 막 성병 걸리셨나요? 그거 다 살쪄서 그래요. 예, 막 말 함부로 하지. 존나 무례하게. 근데 이해합니다. 원래 못 배워 처먹고 감정 표현에 서투는 애들이 뭔가 되게 무례하죠. 근데 사실 그런 무례함 속에서도 마음은 어디 한켠에는 좀 따뜻함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원래 이제 좀 알아처먹게 얘기해도 못 알아처먹고 자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아, 좀 따뜻한 걸 먹으니까 그래 좀 괜찮은데. 아, 정말 힘드네요. 예. 네. 나는 이제 포기했어. 왜 나 아픈데 이렇게 몰라주지? 포기했어. 몰라주니까 좀 서운할 때도 있었는데. 오늘은 정말 담백하게 얘기해줬잖아. 담백한 팩트 한 접시로. 예? 얘기해줬잖아.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지냈고, 한 달 내내 지금 감기 때문에 지금 삶의 질이 떨어졌다. 근데 안 믿어도 좋아. 안 믿어도 좋아. 예. 네. 남자는 30대 중반이 넘어가면 점점 인생이 힘들어지고 재미없어지는 듯. 저 미친 일반화는 뭐지? 어? 이렇게 연결 짓는다고? 지금의 내 모습만 보고? 남자가 나이 먹어가면은 볼품 없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그 공지에는 좀 여러분들한테 호기롭게 오늘 진짜 좋은 컨디션으로 방송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제 막 여러 번 기침을 하니까 이제 확 무너지네. 그래서 오늘은 좀 잔잔하게, 예, 담백하게, 좀 밍숭맹숭하게, 슴슴하게 방송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일주일 만에 와가지고 아직도 이러고 있으니까. 그 얘기가 있어요. 방송 시간을 낮으로 좀 바꾸고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 진짜 그것도 좀 약간 고민. 아, 이거 합쳐져서 나온 것 같은데? 합쳐져서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방송에. 아, 푸딩님이. 안 그래도 제가 뭐 푸딩님 얘기를 초반에 좀 꺼냈습니다. 푸딩님 오셨습니까? 아, 진짜 그 공지로 여러분들한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 우리 푸딩님, 예. 그 제가 이제 쉬는 동안, 그러니까 여지껏 저런 팬은 없었다. 예. 여지껏 저런 팬은 진짜 없었다. 진짜로. 그래서 아니 우리 푸딩님이 그 제가 이제 그 쉬는 동안 하루하루 매번 이렇게 쪽지를 보니까 VOD에 이제 별풍선이 계속 찍혀 있더라고요. 뭐지 무슨 쪽지가 저 봤는데
저 원래 쪽지 같은 것도 잘 안 오거든요. 근데 와 뭐 VOD로 막 2,000개씩 3,000개씩 계속 매일같이 이렇게 제가 쉬는 동안 찍혀 있어가지고 와 진짜 그래서 그러면서 답답함이 좀 있었죠. 빨리 방송을 해야 되는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 예 그리고 또 좀 좋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일단은 그 모습을 보여주려면 내가 빨리 감기를 낫고 지금 한 달째거든요 한 달째 감기 빨리 낫고 지금 면역력은 다 좋아져서 그러니까 헤르페스는 이제 뭐 보긴자분들 아시겠지만 아까도 얘기하다 말았는데 1형이건 2형이건 그 잠을 좀 오래 자면은 금방 나아요. 그리고 아시클로버 이제 발라주면 푹 자면 그냥 다음날 사라지는 거예요. 원래 헤르페스라는 거는. 근데 이제 둘 다 겹쳐갖고 제가 진짜 삶의 질이 절반이 떨어졌는데 거기서 헤르페스라는 것까지 플러스 알파로 오니까 더 떨어져가지고 완전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거죠. 그랬는데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진짜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 올라오는 컨디션 정말 안 좋을 때 한두 번 올라오는 게 헤르페스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1년에 한두 번 오는데 한 번 왔죠 지금 올해. 근데 이제 이게 이따가 뭐 올라올 것 같다 그럼 이제 진짜 허리가 찌릿찌릿해요. 예.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연고로 바르고 물집 같은 게 나요. 물집에 연고를 바르고 그러고 이제 푹 자. 자고 일어나면은 정말 뭐 금방 사라지는 거라서 괜찮아. 나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극복을 해왔어. 아이고 회장님 감사합니다. 노래는 몸 좋아지고 해주세요. 방송 켜줘서 감사해요. 아니 진짜 우리 푸딩님 진짜 아니 이렇게 진짜 그러니까 내가 아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푸딩님이 진짜 방송 쉬는 날 매번 VOD 다시 보기 보시면서 거기다가 마치 내가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별풍선 선물해 주시고 아플 때 그렇게 해주시고 또 방송 킨 날 또 이렇게 와 찾아주셔가지고 아 너무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예 정말로 근데 진짜 이렇게 힘들고 지칠 때 예 힘들고 지치고 조금 그럴 때 이렇게 힘내라고 응원해 주시니까 그게 더 뭔가 좀 와닿네요. 별풍선도 거기다가 이렇게 얹어가지고 덤으로 해주시니까 아마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가장 오래되신 분일 거예요. 푸딩님이 여러분들이 맨날 전화데이트 하면 안녕하세요. 예, 저는 저 방송 8년차 코빡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 10년차 코빡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방송 봤는데요. 아 벌써 제가 군인이 되었네요. 이러면서 이런 분들이 또 있어요. 제가 이제 애아빠가 됐습니다 형님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사실 방송을 오래 했을 뿐이고 그 사람들이 진짜 방송 연령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지표는 없어. 근데 푸딩님 같은 경우 이제 내가 기억하잖아. 내가 기억하는 정말 감사한 분 중에서 한 분이라서 예 이제 14년 했거든요 제가 방송을 근데 진짜 그 제 초창기 때 보셨던 분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더 이상 어떤 뭐 말씀을 이제 뭐 못 드리겠지만 이제 푸딩님 입장도 있고 하니까 근데 참 그 10년이 넘었습니다 예 거의 초창기 정말 예 정말 옛날에 그 한 제 기억에 2011년, 12년 그쯤이었을 거예요 아마 예. 그때쯤부터 보셨던 예. 새벽에 노래 진짜 열심히 부르고 막 그럴 때 제 몸무게가 유일하게 두 자릿수였을 때 그 시절이었죠 예. 그때가 이제 아마 저 90, 86kg
예, 네, 86kg. 지금 이제 몸무게 지금 115kg. 기침하면서 말하니까 짜네요. 에. 짠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진짜 오래 보셨던 분이기도 하고 이제 최근에 오셨을 때도 그날 예. 좀 아쉬운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최근에 방송 보시는 시간대에 제가 컨디션이 다 안 좋으니까 노래도 제대로 못해드리고 그랬는데 빨리 낫는 게 우선인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쉬면서 의사 선생님 세 번 만나러 갔는데 내일 또 갈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진짜 그 호소해볼게요. 얼마든지 좋으니 무엇이든 좋으니 내 이 기침을 멎게 해주십시오. 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리고 정말 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비싼 수액을 온몸에 다 때려 맞고 좀 더 나은 모습을 좀 내일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아까부터 이제 우리 하랑님께서는 개복숭아라는 거를 먹으라고 이제 직방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개복숭아 뭔지. 예. 개가 먹는 복숭아인가? 개복숭아 뭐야? 개복숭아에서 직방 맞아요. 모르겠습니다. 뭔지. 아무튼 여러분들 그 이제 아픈 얘기는 내가 이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면은 된 것 같아요. 한 30분? 35분 정도 떠들었는데 요 얘기 이제 계속 그만하고 요거 이제 딱 매듭 짓고 이제 다음 챕터로 좀 넘어가면서 오늘 좀 이렇게 두서없는 방송이지만 그래도 좀 예, 정갈하게 좀 방송을 좀 하기 위해서 예. 랄프는 내가 이제 뭔가 얘기를 할 때 어? 그 위에다 해놓기로 했잖아. 그치? 근데 또 까먹었죠? 오랜만에. 예. 랄프도 일주일 동안 쉬면서 오랜만에 이제 같이 이렇게 거실에 앉아가지고 방송할 때 이렇게 서포트를 하다 보니까 자기의 본분을 잊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아플 때 이렇게 좀 그 이 제가 중심추 아니겠습니까? 제가 좀 흔들릴 때 그럴 때 이제 좀 뭔가 랄프가 버팀목이 돼주면서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제가 흔들리면 전마도 흔들리는 놈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제가 흔들리면 랄프도 흔들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그 강영욱 선생님처럼 좀 랄프를 좀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똑바로 하세요. 예? 당신이 있는 그 자리가 그렇게 쉬운 자리가 아니야. 예? 어? 당신이 뒤에서 앉아 있는 그 자리가 그렇게 쉬운 자리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저씨. 예? 정신 좀 차리시고 예?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방송을 할 때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길게 얘기할 것 같고 뭔가 그런 기미가 보이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뒤에서 그 정도는 이렇게 채팅 저 자막을 좀 달아달라. 몇 번 얘기했습니까? 예? 게살을 먹고 싶어요? 그렇죠. 정신을 좀 차리세요. 정신을. 제가 지금 아파서 이렇게 저기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 정신을 차리십시오. 예. CCTV 설치해버릴까 보다 그냥.
퇴직금 9,700원 줘버릴까보다 그냥. 퇴직금을 9,700원 줬어요? 강영욱 아저씨가? 그 아저씨 왜 그런데요? 아 잠깐만, 우리나라에서 그 약간 존엄? 그러니까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그 불가침 영역? 그러니까 약간 백종원, 아이유, 유재석 요 라인들 있잖아. 요 라인들 보고 뭐라 그러지? 어. 어 약간 성역 같은 분들. 약간 그 성역 같은 분들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예. 최근에 이제 뭐 김호중도 그랬지만은 정말 그 성역에 있는 분들 참 이제 참 대중들이 원하는 사람이 이제 정말 특히나 10대, 20대, 10대부터 한 30대 정도까지는 윤리적인 어떤 그 기준점, 그 진짜 허들이 너무 높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기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이제 그 스타들한테는 그 원하는 그 윤리적인 허들이 너무 높아. 실제로 자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도 않으면서. 응? 이제 그런데 뭔가 이제 좀 그런 사람들이 욕을 먹을 때 보면은 나는 참 피식대학 최근에 이렇게 다뤘을 때도 저 그 정도인가? 내가 막상 영상 보고 내가 그들의 팬이라고 한다면 팬이겠지만 구독자로서 메이드 인 경상도라는 그 영상이 이렇게 올라올 때 난 이제 정말 보면서 그냥 담백한 영상이구나. 할머니 살을 뜯어먹는 느낌이야 라고 이제 얘기했던 게 가장 컸지만 그 표현을 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이제 뭔가 재생성을 하면서 이렇게 좀 호들갑 아닌 그런 호들갑을 떨면서 뭐 그런 그 표현이 기괴하고 그런 표현이 굉장히 좀 상스럽고 그렇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햄버거 빵집 가가지고 이제 제가 좀 거기 거 가가지고 이제 주인분들 다 주인분 다 듣는데 그 실제로 가서 이제 취식을 했던 그 식당 두 곳 그러니까 거기서 했던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이제 생각을 하죠. 왜냐면 주인이 듣고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태도 논란이 생길 수가 있다. 참 나는 별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나의 포용력으로는 그들한테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 그냥 뭐 넘어갈 수 있는 정도가 되겠지. 그냥 큰 어떤 이미지 타격, 큰 어떤 그 뭐라 해야 되지? 그런 막 논란보다는 그냥 이거는 그냥 약간의 균열이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말았는데 와, 이게 뉴스에서 다루고 기자들이 다루고 막 여러 매체에서 막 다뤄버리니까 진짜 한 순식간에 개 쓰레기가 돼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야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더라고. 예. 그래서 그 이후로 또 뭐 김호중도 있었죠. 김호중은 이제 내가 저번에 마지막으로 방송했을 때 다뤘을 때가 이제 인정을 안 했었어요. 근데 모두가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정확한 게 없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이제 다뤘었기 때문에 아주 그냥 거의 뭐 표적수사, 경찰이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 강남경찰서가 연예인들 때려잡는 데 있어서는 아주 1등 공신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굉장히 좀 그 막 잡아다가 그냥 사람을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집요하게 수사를 해버리면 안 나올 거. 집 안에만 있지 않은 이상은 이게 동선, 거기 있었던 목격자, 조사, CCTV, 탐문, 수색 이런 것들이 다 곁들여지니까 김호중은 개쓰레기가 돼버렸죠. 물론 개쓰레기 짓을 한 것도 맞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번에는 강영욱님에 대한 그 좀 포커싱이 된 것 같은데 뭐 제가 오늘 오시를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따가 좀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좀 약간 좀 기침도 조금 멎은 것 같고, 예. 네. 그래서. 원래는 그냥 좀 여러분 담백하게 그냥 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지냈고요. 여러분들 저 진짜 아픈 거 맞고요. 그리고 그 예전에 이미지랑은 다르게 진짜로 아프고 제가 병들고 병약하고 늙었습니다. 이거 호소하기 위해서 예, 방송 킨 게 좀 컸는데 예, 조금 뭐 해봅시다. 아, 본인이 공인 쪽에 가깝다고 해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지 마라 코트야라고 하는데 나 개인적인 생각이야. 내가 안방에서 누워가지고 유튜브 보면서 피식대학 보면서 낄낄거렸을 때는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일반인 입장 아니겠어?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그냥 침대에 누워갖고 유튜브 봤을 때는 영양평은 뭐 아무것도 뭐 그냥 크게 그냥 그런 걸 못 느꼈다는 거지. 나는 진짜로 순수하게. 근데 이게 이제 논란거리가 되고 하니까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버리니까 문제가 또 된 게 참 신기했다라는 얘기야. 뭔가 자꾸 그 의도를 자꾸 내가 얘기하려고자 하는 의도를 자꾸 꼬아서 이상하게 듣지 마.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얘기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예. 생강차는 다 좋은데 맨 마지막에 있는 이 건더기들이 정말 체에 걸러서 먹고 싶다. 요 건더기인데 진짜 나는 식혜도 밥알 맛있게 씹어먹는 사람이거든요. 생강 이 건더기들은 완매 진짜. 뭔가 발 뒤꿈치 각질 같은 맛이네. 이 표현이 이 표현은 어때요? 기괴한가요? 할머니 살 뜯어먹는 것보다 기괴한가요? 어떤 표현인가요? 앞니빨 사이로 그냥 여과기처럼 이렇게 걸러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마셨어. 아, 이거 좀 마시니까 좀 괜찮네. 아, 죽갔네, 그냥 여러분들. 아. 병원 갔다 오면 진짜 씩씩해지는데. 응? 병원 갔다 오면 완전 씩씩해지는데, 사람이. 그리고 며칠 지나서 다시 본점으로 돌아와서 또 콜록거리고 막 이러면은 또 나약해지고. 오늘 풍선 때문에 병이 다 나은 것 같다고. 아, 진짜 또 풍선을 보니까 또 기분이 또 좋아지네요, 정말. 예. 정말, 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푸딩님에게 받는 이 사랑이, 이 감사함과 이 정말, 이 영광이, 하, 정말. 사람이 참 그래요. 이게 정말, 정말 안 좋을 때, 힘들 때, 지칠 때, 괴로울 때, 사람이 좀 이제 그럴 때 웅크려 있을 때 와서 이제 등을 좀 두들겨주고 괜찮아? 이렇게 해주는 게 있으면 그게 진짜 오래가거든요. 기억 속에. 예, 진짜 그런 느낌이야. 푸딩님의 오늘 이 그리고 며칠간 제가 방송 쉬면서 진짜 저를 생각해주고 챙겨준 사람이 너무 이제 푸딩님이라는 게 이제 너무 감사하죠. 진짜 사실은 이게 진짜 십몇 년의 그 연인데 어떻게 보면은 예 그렇죠.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분입니다. 정말. 예. 푸딩님이 식사 데이트 하자면 할 거냐고 물어보면, 아, 당연하죠. 푸딩님, 뭐, 식사뿐이겠습니까. 예. 아휴. 맞아요. 오마카세도 뭐 대접하죠. 충분히. 예. 오늘은 그냥 저 진짜 좀 낮에 한번 켜볼까요? 아침에 켜볼까요? 그냥 아침에 켜갖고 아침에 남들 출근하듯이 아침에 방송 켜가지고 아침부터 낮까지 하고 그러고 그냥 저녁에 쉬고 그렇게 한번 해볼까? 아 사실상 내 방송은 몇 명이 보건 그게 크게 의미가 없는 방송이거든요. 사실 인원수에 비해서 채팅창이 막 그렇게 되게 활발한 방송도 아니고 거진 완전 그냥 원맨쇼 방송이에요. 제가 이제 혼자서 막 떠들고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의 이제 그냥 그 차분한 방송이라고 해야 될까? 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라디오 같은 느낌이라서. 얼굴만 봐도 좋아요.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예. 저녁에 일찍 키면 좋을 듯. 아니 일단은 오늘 켰다는 게 어디예요. 저 오늘도 10시에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아 이 정도면은 어제랑 다를 게 없는데 그래도 수요일을 넘겼으니까 어떻게 목요일날 하루하고 금, 토, 일, 월, 화, 수 쉬고 이제 일주일을 쉬었어요. 일주일을. 그러니까 예. 낳는 게 우선이니까 빨리 낳아야겠다. 아무튼 저는 이제 담배 핀 지 꽤나 며칠 되, 이제 일주일 뭐 공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방송에서 담배를 안 필 거예요. 예. 방송에서 담핀 모습도 없을 테고 좀 금연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이렇게 안 좋은데 거기다 담배까지 핀다? 홀리 쉣. 네, 담배라도 이제 좀 끊어봐야겠다. 지금 진짜로 담배를 안 폈어. 방송 안 날 때도. 죽겠다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진짜? 그냥 으슬으슬해요. 폐렴 같아, 폐렴? 진짜 병원 가봐야겠다. 그래, 오래 가긴 해. 랄프도 원래 내가 내 입으로 이제 병원 가자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무덤덤한 편인데, 오늘 물어보더라고. 형, 아직도 안 나왔어요? 물어보더라고. 안 나왔어. 죽었다, 야. 그러니까, 오래 가네, 이러더라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제가 좀 그렇게 해보도록 하고 이렇게 아플 땐 여러분들 계란후라이를 먹어야 돼. 계란후라이 딱 두 개를
후추랑 후추랑 소금 해가지고 크리스피한 느낌으로 이제 그 위에다가 이제 들기름을 살짝만 뿌리자. 들기름까지. 그렇지. 아니 놔봐봐. 이거 봐봐봐. 뭐 매실이 달리나요? 들기름 뿌린다. 안녕하세요, 맥주원입니다. 아직 까먹었어. 안녕하세요, 맥주원입니다. 오늘은 저의 최애 술안주. 거의 할 일 없어요. 냄새 난리 날 거예요 아마. 시작하지요. 오늘은 아마 제가 여기서 안 했을 거예요. 저의 최애 술안주. 최애 술안주는 전 둘로 나눠요. 술을 시작할 때 먹는 안주하고 중간에 진간장 차이는 약 분별할 건 없어요. 지난번에 두부치 때 써먹었던 들기름 사놓은 거 있죠? 들기름하고 간장 중에 진간장이 있고 국간장이 있어. 국물 내는 거. 국간장과 진간장 차이는 약간 짠맛이 조금 더 국간장이 강하고 단맛이 거의 없어요. 국간장이라고 쓴 거 사세요. 또는 조선간장이라고 쓴 거. 할아버지가 되면 돼요. 이 조리법은 달걀후라이가 하나 이만하잖아요. 보통 하나? 둘, 여섯 개, 일곱 개를 해볼게요. 다섯 개로 할까요? 너무 낭비 같으니까 다 먹을 것 같긴 한데. 그래 다섯 개로 하지. 일곱 개 할게. 달걀을 보통 후라이 할 때 이렇게 해서 기름이 담궈지면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먼저 한 대 모아 주셔야 돼. 이때 조심할 거는 레시피 잘 봐봐. 깨진 게 있으면 모양이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최소한 술채 쓰면 다섯 개 이상은 먹어야지. 해장으로 달걀이 최고예요 진짜로. 물론 살은 쪄요. 너 살찔래 간이 안 좋아질래 살 쪄야지. 너 살찔래 그 다음날 속이 미식거릴래 살 쪄야지. 그래서 결과물이 이렇게 된 거예요. 중요한 거는 기름의 양이에요. 기름의 양 이렇게 빈틈이 없어야 돼. 빈틈이 이 정도. 그게 얼마나 하는 거야? 그렇죠? 네 집 제일 궁금하니까 한 3분의 1 숟가락 있겠죠? 하나 둘 셋 네 개 반에서 다섯 숟가락 되겠네. 기름을 뿌린다. 감량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했던 건데 프라이팬을 먼저 달군 다음에 기름을 준비했던 걸 부셔야 돼요. 들기름이나 참기름은 열을 너무 오래 받으면 안 좋아요. 그럼 벤조피렌이 올라와. 제일 중요한 건 간장이 중요해요. 역시. 진짜로 간장을 그냥 찍어 먹을 거라고 생각해서 먹는 게 이게 포인트예요. 한 숟갈 미리 준비해 놓으세요. 미리 잘못하면 실패할 수가 있어서 그래요. 많이 해봐서 그래요. 자, 연기 나죠, 연기? 이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보여. 자, 여기서 미쳤다. 젓가락이나 부침개로 요 살살 노른자의 사이를 띄워주세요. 서로 적당히 뽀글뽀글 나오는 걸 구멍을 터쳐주시고 그 다음에 프라이팬을 갖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들었다가 살짝 당겼다가 달걀 밑으로 기름이 완전히 통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기름이 있었지만 달걀을 보면서 밀려서 기름 없는 공간이 생겼는데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면서 보면 이제 보세요. 움직이죠? 이제 밑에 기름층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튀겨주면 돼. 거의 할 일 없어요. 불 안 줄여요. 자, 보면은 야, 여기는 내가 이제 먹을만해. 근데 난 생달걀 못 먹잖아.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젓가락으로 요 흰자 부분을 한번 쭉 찢어줘요. 이렇게 이렇게 흰자 부분, 덜 익은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찢어주면 잘 익어요. 이것도. 아이고 내가 노른자를 눌렀네. 잘 익고 있죠? 지금 안 타요. 기름이 워낙 많아서 보여드릴게요. 노릇노릇해지는 거지 타진 않아요. 근데 완숙을 좋아하는 분들은 그냥 막 해갖고 노른자 깨버려야 돼요. 자, 이런 상태에서 잘 보셔야 돼요. 요 갓쪽으로 쑥 돌려요. 냄새 기름 엄청 튀겠다. 자, 이런 다음에 지금 이게 무슨 작업이에요? 간장이 넣고 있는 걸 밑으로 들여 보내는 거예요. 불 꺼도 돼요 이제. 냄새 난리 날 거예요 아마. 밖에서 막 술 취한 친구들이 야 미쳤다 뭐냐 그럴 거예요. 이 들기름하고 국간장 또는 조선간장이 만나면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생깁니다. 자, 이런 다음에 해봤죠? 살포시 내려주면 돼요.
전이다 전. 기름하고. 렛츠고. 다섯 개. 렛츠고. 다섯 개. 같이 먹자. 일곱 개 해라. 같이 먹게. 일곱 개. 계란이 딱 일곱 개 있어요. 아, 일곱 개 때려. 아, 이게 뭐가 어려워. 이게 뭐가 어려워, 여러분들. 예. 아, 옆집 누렁이도 해, 저거는. 어? 옆집 누렁이도 할 수 있는 거야. 아랫집 뽀삐도 해. 이 음식은 이제 최소 그 말티즈도 할 수 있는 음식이야. 예. 강아지도 음식 가르치면 잘 해요. 예. 들기름을 진짜 정말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카페인도 기침이 안 좋아요. 우리 푸딩님이. 근데 이제 그 안 좋은 카페인이지만 제가 이거를 마셔야 여러분들이 그래도 일주일 동안 못 봤던 방송에 대한 어떤 목마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채워질 수 있는. 이거 없으면 카페인 몸에 안 들어간다. 그러면 방송이 힘들어요. 네.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조금은 마셔야 돼. 그래서 너무 카페인 들어가면 안 좋으니까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화면 안 보이지만 여기 아샤추라고 찍혀 있어요. 아이스티에다가 샤추가, 예, 아이스티에다가 샷 두 개 때렸어. 그래서 그렇게 저기는 아니야. 아, 그렇게 완전 카페인 덩어리는 아니야. 예. 아샤추 엄청 좋아해요. 저는 진짜 제일 좋아하는 게 그 백다방에 아이스티 겁나 큰 사이즈 3,500원짜리 이제 거기다가 샷 두 개를 더 때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아샤추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걸 이제 큰 거에다가 샷 두 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샷 두 개가 더 들어가면 천 원이 추가되면서 4,500원짜리 이 저 아샤추 백다방 4,500원짜리 아샤추가 완성이 되는데 그거를 먹으면 진짜 그거 마시면 아 너무 너무 행복해. 예. 빅 아샤추 거기다가 딱 샷을 두 개 딱 때려 놓으면은 미쳐요. 미쳐. 예. 그 각성제야. 하루를 보니까 반나절을 보낼 수 있어. 8시간을 보낼 수 있는, 예.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아샤추 맛있다고 하는 거 거짓말 같다 그러는데, 모르겠어. 나 아샤추만큼 좋은 게 없어. 오늘 네이버를 트니까, 그러니까 네이버 화면이 계속 나는 이제 이런 상태야. 모니터 이제 네이버만 틀어놓고 이제 이러고 있어. 이게 국룰이지. 근데 이게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서 그 대한민국의 이슈가 큰 이슈가 무엇인가는 이제 여기서 알 수가 있네, 여러분들. 강영욱, 누구야? 아, 이거는 바이럴 아나운서 바이럴 기사. 그리고 이제 김호중이 또 이제 뭐 저 학폭 의혹이 있네. 와, 근데 진짜 학폭은 진짜 리얼 레알 쓰레기들이나 많이 하는 행동인데 그 학폭은 많이 뭐 많은 걸 했네. 많은 거라고 다녔네 김호중이. 그러니까 트로트 업계가 미쳤다. 황영웅이랑 그 트로트 풀이 그렇게 막 넓지가 않은데 물론 그 일반화 시키면 안 되지만 확실히 또 힙합계도
여러분 그게 있잖아. 힙합계도 그 래퍼들이 막 펜타닐, 약물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거 나오잖아. 약물, 펜타닐 뭐 각종 군대 관련 뭐 병크 이런 것들로 자꾸 사회면에 나오게 되면은 그들의 어떤 공통점 때문에 그들의 공통분모 때문에 막 그 업계가 욕을 먹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 마치 뭐 어떤 사람한테는 저 뭐야 야 너 인터넷 방송 보냐? 뭐 하면 아우 그 별창 새끼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나 보지 누구 보냐 하면서 그런 얘기가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별창 새끼들 막 이러면서 이제 욕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여러 이제 사람들 있잖아 이제. 그런데 와 냄새 미쳤다 와 냄새 미쳤다 냄새 미쳤다 와 이거 냄새 여러분들이 이 냄새를 맡게 해주고 싶다. 미쳤다 냄새. 와 맞네. 백종원씨 말이 맞네. 냄새 미쳤다. 아무튼 하던 얘기 마저 하자면은 뭐 그래서 좀 트로트 업계가 진짜 그런 것 같아. 10대부터 30대까지는 그 윤리적인 그 잣대? 도덕적 뭔가 윤리적 어떤 그런 그 잣대가 굉장히 높아. 근데 이제 40 이제 중장년층 그들은 크게 개의치 않아 하는 것 같아. 학폭이 있건 음주를 했건 뭘 했건 진짜 대단한 것 같다. 타격 1도 없는 듯. 다만 그런 건 있겠다. 그런데 출연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유입은 없을 것 같은 느낌이지. 왜냐하면 유입이 있으려면은 뭐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든지 무슨 뭐 TV에 이제 얼굴도 비치고 그래야 될 텐데. MC몽처럼 그런 느낌이 좀 있네. 황영웅이라는 인물이 예시가 됐기 때문에 뭐 그냥 크게 막 욕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뭐 그냥 앞으로 뭐 TV에서만 안 보일 뿐이지 뭐 잘 먹고 잘 살겠네. 사는 데는 지장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제가 또 방송 쉬는 동안 무슨 저기 그 성명준 그 경기도 있더만 그것도 봤는데 상남자 주식회사 예 역시 내 예상대로였어. 뭐지 잘하던데 운영을 하던데 이제 성명준은. 그러니까 저 같은 이제 유단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다 보이거든요. 일반인 치고 잘하네. 이거 봐라. 약간 엄태웅 경기에서는 요놈 봐라 이런 느낌이었어요. 제 유단자 입장에서는.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제가 뭔가 딱 보니까 좀 그런 느낌이 있었다. 좀 치네 이런 느낌. 제법인데 이제 운영을 하네 이런 느낌. 예. 저같이 이렇게 진짜 그 살인 기술을 배운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그들의 이제 레벨은 그게 머물러 있지만 당연히 이제 그 갭이 있어요. 확실히 이제 그 살인 기술이 가장 우위에 있고
그 밑이 이제 특수부대, 그 밑이 이제 이종격 투기, 그 밑에가 이제 일반인, 그러니까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예. 저는 이제 최정점에 있는 살인 기술을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싸우는 걸 보면 이제 그 레벨을 알 수 있어요. 예. 아, 이 정도 되는구나. 근데 확실히 인자강이더라고. 성명준 씨가. 성명준 씨가. 김기훈한테 두드려 맞았잖아. 이런데 여러분들은 뭐 마이크 타이슨이 연문 영화 같은데 이렇게 카메오로 출연해가지고 주인공한테 막 얻어맞고 막 이런 연기 보여주면은 막 보면서 어? 타이슨이 어? 졌네? 연문한테 졌네? 이러세요? 워낙 제가 또 연기를 잘했으니까. 아무튼 간에 내 예상대로긴 했어. 운영을 하더라고 성명준은 확실히. 근데 아무래도 좀 이제 자기 그 네임밸류가 좀 더 있다 보니까 지면 안 되는 입장이었죠 성명준 씨가. 자, 야, 백종원 아저씨가 한 것만큼 잘 나왔을까요? 젓가락이나 무지개로 요 잘 구이죠? 지금 냄새 끝내줘요. 보세요, 이 요리가 나도 냄새 난리 날 거예요 아마. 냄새 난리 나더라고. 밖에서 막 술채장이 만나면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생겼네. 자, 이런 다음에 해봤죠? 살포시 내려주면 돼요. 그 결과물이 바로 이것입니다. 똑같이 했네. 먹어볼게요. 좀 보세요. 무슨 맛일까? 간장 맛이겠죠. 라이프 요리 잘하네 하는데 다 가르쳤죠. 라이프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정말 시리얼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었어. 우유에다가 그 과자 해서 하는 거 말고 없었는데. 라면도 못 그랬어요. 라면도 못 그랬었어 진짜. 근데 제가 한국도 몰랐고요. 제가 다 가르쳤죠. 젓가락질도 할 줄 몰랐고요. 말도 할 줄 몰랐어 심지어. 정수기에서 물 따르는 법도 몰랐어요. 맞아 맞아. 와, 여기서 물이 나오는구나. 맞아 맞아. 거제도 그 산골에 살다가. 그죠, 저는 항상 산에 가서 고로샘을 떠다먹었어요. 그 예. 아, 일단 앉으세요, 앉으세요. 예, 약속 가서 예. 물 길러 먹었어요. 원래. 그 랄프가 그 거제도 산골에 완전 인프라가 없는 전기도 안 들어오는 그런 곳에 있다가 이제 오게 됐을 때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받게 됐죠. 이제 이곳 인천 청라에 오게 되면서. 고기에 와 재밌네. 아, 나 잘 못하겠다. 이 형 아니에요? 재밌네. 야 씨발 먹어봐라. 재밌다 이거. 한 개씩 다 뜯어 먹을 수 있구나. 짠데 이거 술안주 맞다. 짭짤하니 맛있네. 아 이건 약간 저기 걸려 살에 걸려서. 네. 소금 건 안 했거든요. 짠해. 괜찮네. 네. 레시피대로 해야 되지. 레시피대로.
맛있다 이거. 맛있네. 백종원 아저씨가 요리를 되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야. 에? 아니야, 그러니까 요리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라기보다 셰프는 아니야, 솔직히. 그럼 뭐예요? 사업가지. 그건 백종원 아저씨 사업가야. 그 두 개를 비교 선상에 놓고 봤을 때 사업가 맞죠. 그러니까 딱 이 맛은 사업가 맛이야. 어. 두 개 드세요. 아니야 아니야. 너 하나 먹어. 너 두 개 먹어. 그러면 제가 네 개를 먹는 게 되는데 말이 안 돼요. 아 그래? 네. 형이 네 개를 먹어야지. 맛있다 이거. 이거 내가 좀만 더 배고팠으면 양푼에다가 밥 두 개 데워가지고 이 위에다 이거 얹은 다음에 바다 살짝 넣어가지고 아니면 마가린 넣어가지고 이렇게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그 간장 계란밥 그 자체겠다. 그 자체가 되겠네. 야, 이거 치워라. 맛있다. 근데 좀 짜다. 와, 짠 거 있다가 단 거 들어가니까 진짜 단짠이네요. 내 맘이 단짠 단짠 아, 탕탕 후루 후루 그거 무지하게 나오던데 쇼츠에. 아니 그 뭐야 그 노래. 아니 진짜 요즘 유행하는 것들은 맥락이 없다. 선배 저 마라탕 사주세요. 마라탕? 그래 그럼 탕으로도 사주세요. 탕후루? 탕후루? 그럼 내가 선배의 마음을 탕탕 후루후루 탕탕 후루루루루 탕탕 후루후루 내 마음이 단짠 단짠. 아 뭐야 이게? 맥락이 1도 없어. 뭔 소리야? 나같이 진성 나같은 약간 진성 DC인 같은 사람들은 뭔가 요즘 사회 분위기 요즘 그런 밈들 마주하면은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하, 보면은 이해가 안가. Time to go to sleep. 저와 춤을 출 거예요. 띠리리리리리리리 이렇게 나오고 쇼츠 보다가 보면 이제 막 왜? 기분 안 좋은 일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야. 응? 그럴 땐 우싸 우싸 우싸잉 띠링 띵 띠링 띵. 이게 딱 보면은 이제 약간 저 같은 이제 진성 DC인 같은 이런 인터넷 진성 그 커뮤인 같은 사람은 이런 이제 밈을 마주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거지. 남들이 재밌어하고 웃으니까. 사실 속으로는 하나도 이해 안 가고 맥락도 없고 개연성도 없고 유행이 유행 같지 않은 느낌이 막 이제 속에 있지만 그런 것 같아. 유행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참 마라탕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 뭐 선배 마라탕 사주세요. 그냥 맥락 아무런 맥락 없이 느닷없이 그냥 마라탕을 사달라고 하는 그 이유도 이해가 안 가지만 마라탕? 그래? 그럼 하면 되는데 갑자기 뭐 탕으로도 사주세요. 뭐야?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그럼 내가 선배의 마음을 탕탕 후루후루 탕탕 후루루루루 뭐 갑자기 뭐지? 이상하더라고. 연계가 뭐 이렇게 된다고? 갑자기 춤을 춘다고? 머리에 맴도는 걸 기억하는 순간 만든 사람이 승리한 거라고. 뭐지 그런 해석은? 아이고 머리가 어지럽네요. 딱 보면 알겠죠. 제가 이제 방송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딱 보면 이제 알겠지. 예. 근데 뭐 나 쉴 때 아무도 나 안 건드렸다. 폐렴일 수도 있다. 그래요. 아. 일주일 쉬었어, 일주일을. 일주일을 쉬어버렸어요. 아. 이제 그만 쉬어야지. 아이고야. 멍하다, 멍해. 약기운이 좀 퍼지는 것 같은데, 몸에? 저 약이 되게 센 약이구나. 잠 오는 게 아니라 그 고개를 이렇게 돌리잖아. 그럼 약간 좀 어지러운 3D 게임 하는 그런 느낌? 늦게 따라와.
아 그래 오늘은 생존 신고 방송이라고 봐야지. 아 미치겠다. 아니 한 시간 조금 넘게 했는데 이렇게 힘들다고? 뭐 좀 좀 싸고 올게요. 잠깐 장시 좀 갔다 오겠습니다. 아 씨, 미치겠네 진짜. 아 낫는 게 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진짜 병원 가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집에만 있었거든요 저랑. 저는 뭐 감기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한 집에 내내 같이 있는데 저는 뭐 감기 기운도 없고 그러니까 병원 또 가야 된다 이 말에 병원 갔다 왔죠. 병원 두 번인가 세 번 갔다 왔어요 저것 때문에. 기침을 계속 하세요 기침을. 네 오늘 또 방송을 켜가지고 말을 쓰면 또 많이 하시다 보니까 기침을 더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 같이 살면 걸리죠 감기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인간을 초월한 예,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안 걸리는 것 같습니다. 나이 차이 얼마 안 나요. 8살 차이 납니다. 소금쟁이요. 예. 감사합니다. 예. 형님이 또 그 아프시니까 예. 좀 마음이 아프네요. 왜 안 맞지 근데? 거제 와이파이 없습니다. 예. 거제 3G 터지고요. 거제 LTE도 안 되고요. 예. 듀얼 모니터 크기요. 크기는 상관이 없어요. 예. 어차피 하나는 이제 그냥 방송 틀어놓는 용도로 쓰니까. 거제 맛집이요? 몰라요.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거제 안 내려간 지 오래돼서 예. 요즘은 뭐가 맛있고 예. 그런지 몰라요. 그건 이제 거제에 이제 토박이 이분들 거제에 계속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잘 아시겠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제에서 떠난 지가 6년이 됐기 때문에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예. 머리 스타일, 머리 좀 자르긴 해야 돼. 머리 너무 길어가지고 오늘 대충 넘기면서 말렸습니다. 예. 장발 안 하고요. 예. 귀찮아서 저도 안 가고 있어요, 미용실을. 너 머리 너무 빨리 길러요, 이거. 쓸데없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네요, 여러분들.
예, 관심이 많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예. 에이트쇼 형은 보셨을걸요? 쉬시는 동안? 전 볼라다가 안 봤어요. 예, 좀 모아놓고 보려고. 진짜 할 거 없을 때 봐야겠네.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집에 그냥 들기름 냄새가 무지하게 나네. 아, 에이트쇼요. 에이트쇼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쉬면서 에이트쇼를 봤어요. 에이트쇼를 봤는데 솔직히 삼식이 삼촌보다도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 에이트쇼랑 삼식이 삼촌이 그나마 OTT 드라마 중에서 좀 볼만한 건데, 삼식이 삼촌도 좀 있으면 며칠 있으면 또 이제 나오죠. 16화까지 있고, 에이트쇼는 딱 담백하게 말 그대로 제목에 맞게 8화로 딱 깔끔하게 쪼개가지고 첫날에 그냥 공개가 다 돼버려가지고 방송도 쉬는 김에 그냥 정주행을 쭉 달렸습니다. 더 에이트쇼. 이런 데스게임류의 그 컨텐츠들이 대부분 이제 잔인하죠. 잔인성을 띠고 있고, 인간의 어떤 추악한 민낯, 인간의 추악한 그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원래 이제 배틀로얄이라는 이제 영화부터 해가 했어갖고, 데스게임류 재밌는 작품들 전 다 본 것 같아요. 예. 막 저예산으로 만든 그런 것들도 싹 다 챙겨보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소우는 데스게임류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 스릴러가 더 좀 많이 가미돼 있는 게 이제 저 소우 같은 경우고, 아무튼 서클도 있고 진짜 재밌는 데스게임도 많은데 이번 에이트쇼도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재밌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재밌게, 그러니까 간만에 혼자서 이렇게 TV를 보면서 깔깔거리고 웃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다. 재밌게 막 정말 빵 터졌던 그런 장면들이 많았고, 류준열은 정말 믿고 보는 배우인데도 되게 좀 다른 느낌의 믿고 보는 배우야. 그의 연기력이나 이런 쪽보다는 류준열의 보법은 뭔가 다르다. 연기자로서 보법이, 이제 작품을 컨택하고 고르는 거는 아무리 어떤 회사를 만나고 어떤 조건 좋은 회사를 만나고 매니지먼트에 계약이 돼 있건 소속이 돼 있건, 결국 작품을 고르는 거는 이제 배우가 100%의 역량이기 때문에 참 좋은 작품들을 잘 볼 줄 아는 그런 선구안이 좀 있는 것 같아, 류준열이. 그래서 그 크게 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게, 독전2에서 과감하게 그냥 아예 안 나왔던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 뭐 따로 거기에 대해서 인터뷰를 안 했죠. 피하는 것 같더라고. 독전2에 왜 안 나오셨어요? 왜 안 나왔어요? 하면은 제가 이제 시나리오를 쓱 보니까 망할 것 같더라고요. 예. 차승원 선배님이나 뭐 다른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고 뭐 하지만 저는 독전2는 진짜 똥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골랐어요. 그러면은 여러 사람들 입장이 곤란해지니까, 예, 그냥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잘 걸렀다라는 말을 하잖아 이제는. 그런 것처럼 류준열이 이제 그 진짜 작품 선택을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그게 그 선구안이 뛰어나. 배우로서의 그러니까 믿고 보는 배우, 그러니까 연기를 참 잘한다는 것도 있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 가수 하면 뭐야? 일단 첫 번째 본연의 이제 노래를 잘해야 된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작곡, 그리고 뭐 옷 입는 스타일, 태도, 가치관, 뭐 그리고 팬들에 대한 사랑, 뭐 되게 여러 가지 이제 막 그런 그래프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잖아. 류준열 같은 경우는 연기도 연기지만 그 작품 고르는 그 선관이 참 좋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법이 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더라고. 그래서 더 에이트 쇼도 그런 측면에서 막 예고편 봤을 때는 솔직히 예고편은 다 잘 만들잖아. 그래서 예고편이 전부인 OTT나 영화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고편을 보고 막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아. 근데 이제 이번 에이트 쇼가 더 에이트 쇼 같은 경우는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너무 재밌게 봤고. 근데 좀 아쉬운 부분 역시 결말. 내가 좋아하는 결말은 아니야. 근데 그 결말이 누군가한테는 되게 좋은 결말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저는 에이트 쇼는 어떤 급으로 재밌었냐. 저는 오징어 게임보다 더 재밌었던 것 같아. 솔직히. 내가 이제 그런 데스 게임류 막 보면서 막 엄청 몰입해서 와 개웃기다. 진짜 막 빵 터지고 깔깔거리고 막 그렇게까지 봤던 게 없었거든. 근데 난 개인적으로 오징어 게임보다 재밌었어. 이게 그 정도라고 하기 전에 생각해봐. 오징어 게임이 잘 된 흥행과 내 기대치와 맞아떨어져서 흥행이 천만 관객이 든 예를 들어 그런 영화가 있어. 그러면 내 만족도도 천만 관객이라고 생각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난. 그래서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결말은 아니지만 나 오징어 게임보다 재밌게 봤다. 그랬어. 그건 내 소신이고 그냥 내가 그걸 봤다는 거지. 뭐 이게 그 정도라고. 근데 내가 막 오징어 게임을 재밌게 막 그렇게 사람들이 막 즐겁게 내가 방골 기질이 꼭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거지. 내가 보는 기준에 관점에 있어서는 오징어 게임 막 그렇게 재밌게 보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오징어 게임보다 더 재밌었어. 진짜로. 에이트 쇼 재밌었어. 그런 거 같고. 나는 오히려 진짜 오징어 게임 처음 나왔을 때는 좀 창피하지만 그렇게 흥할 줄 몰랐거든. 그래서 뭔가 일본의 다른 데스 게임류를 뭔가 답습하는 그런 짝퉁 같은 느낌의 그거라고 생각을 했었지. 근데 막 너무 잘 돼버리고 흥을 해. 수리남은 어느 정도. 수리남은 못 넘는다고 봐. 나는 수리남 되게 재밌게 봐서 난 수리남 못 넘는다고 봐. 내가 좀 더 좋아하는 쪽에 있어서.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평가는 내 기준인 거지 이게 뭔가 많은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야. 그건 당연히 흥행 수익만으로 따져야지 작품성을. 그러니까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수리남보다 더 재밌다고는 못 느꼈어. 난 수리남이 매 회마다 너무 재밌었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최고의 작품은 그냥 남은 시간이 너무 이제 막 안 갔으면 좋겠어. 한 편 한 편이 줄어들잖아. 총 16부작이면 이거 언제 다 보냐 하는데 한 편 한 편 한 편 보다가 너무 재밌어지고 막 몰입하고 너무 재밌는 그 구간을 딱 넘어서서 이제 몇 터 안 남았어. 그게 너무 아쉬워. 아껴서 보고 싶은 그런 마음 같은 느낌. 옛날에 프리즌 브레이크 약간 그런 식으로 봤던 것 같아. 몇 개 안 남았네. 아껴 보고 싶다. 안 본 뇌 삽니다. 이러잖아. 그런 것처럼. 재밌었어요. 전 에이트쇼 재밌었고 좀 눈여겨볼 만한 점은 뭐가 있었을까? 좀 인상 깊었던 거, 인상 깊었던 장면들. 일단 뭐 천우의 연기 너무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뭐가 있었을까? 나는 더 에이트 쇼는 그러니까 그 짜여진 각본 내에서 뭔가 확 튀는 그런 게 없이 잘 뭔가 그런 작품 자체의 그 정서가 쭉 유지되면서 크게 뭔가 탁 튀어나오거나 딱히 뭔가 이렇게 찝어낼 만한 거슬리는 부분 같은 게 없었다는 점이 좋았던 것 같아. 난 그래서 에이트 쇼가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 좀 이제 약간 아쉬운 건 이제 결말이 조금 아쉬웠다. 그걸 뿐이지
어, 그런 거. 그리고 어, 그냥 그런 거 같아. 마지막, 난 좀 마지막 카 빼면 다 좋았다. 더 에이드쇼 마지막 카 빼고 다 너무 좋았다. 어, 간만에 재밌게 봤어요. 재밌는 장면들도 많이 나오고 어, 재밌었던 것 같아. 더 에이드쇼 재밌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라겠고요. 삼식이 삼촌보다 더 재밌었다는 게 좀 약간 그렇네. 어, 삼식이 삼촌 진짜 일도 기대가 안 되네. 왜 나는 중도 하차를 하고 끝까지 보지도 않았을까? 삼식이 삼촌이 지금 내가 알기로 5화까지인가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6화까지인가? 어, 어, 보다가 탈주해버렸어. 제일 안 좋은 게 그거거든. 중도 하차하고 거기서 아예 그냥 쳐다도 안 보는 거. 뭐 그렇게 돼버렸어. 6위 했어. 6위. 삼식이 삼촌은 나 6위 해버렸어. 어, 매우 지루하고 어, 그 지루함을 몰입감 있게 해주는 게 연출인 것 같아.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말했잖아,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쪽 각본 쪽으로 정말 잘하시는 분이지만 감독으로는 이제 입봉작이 삼식의 삼촌이고 각본을 참 잘 만들지만 어, 그 감독으로서는 뭔가 역량 부족이었던 것 같다라는 느낌. 그걸 지울 수가 없었고 어, 워낙에나 그냥 초호화 캐스팅이었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송강호 배우가 처음 드라마 연기하는 거였기 때문에 삼식의 삼촌을 너무 기대를 했었던 나머지 실망이 너무 컸던 것 같아.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어떤 작품에 이제 막 몰입을 막 많이 해치는 그런 장면들은 많이 없었다. 삼식이 삼촌도 역시나 예, 배우들이 워낙 연기를 다 잘하는 이제 배우들로 어, 그렇게 해서 재밌었다. 어, 재미가 초반에 있었지만 아주 짧게 아마 재미가 있었지 그걸 계속 시간을 이제 낭비하면서 보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고. 낭비라는 표현까지 나왔다는 건 굉장히 혹평이야. 솔직히 별로야. 삼식이 삼촌 정말 별로였어 난. 어, 에이트쇼는 재밌었다. 자, OTT 이야기는 우리 언제나 이제 OTT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고 좀 제 얘기를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지금 한 근 한 5년 동안 근 한 5년 동안 재밌게 봤던 OTT 어, 베스트 3만 한번 뽑아볼까? 해외 작품 제외하고. 어, 원래 내가 저번 주에 OTT 월드컵을 한번 하려고 그랬어. 더 에이트쇼 다 보고 나서. 근데 어, 근 5년 동안 정말 OTT 베스트 3개만 얘기하자면, 아, 여러분들이 지금 다 채팅을 쳐주시는데 내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 있는 것들도 있겠지만 어, 역시나 난 더 글로리. 예. 더 글로리. 그리고 수리남. 예. 더 글로리, 수리남. 그리고 아, 나머지 하나는 외국 거 빼고 우리나라 더킹 같아. 더킹. 아, 아니 킹덤. 더킹이 아니라 킹덤. 킹덤. 더킹. 더킹 어, 영화고. 어, 그 킹덤. 킹덤. 조선 짬비 영화 그거. 조선의 그 짬비 영화. 짬비 OTT. 하, 어떻게 이 부산행보다도 더 잘 만들 수 있을까. 짬비 OTT는 정말 잘 만들었지. 그 더 저
킹덤은 가장 잘 맞는 것 같은데. 짬비 영화를 가장 잘 만드는 곳이 원래 할리우드였지. 에? 24주 그리고 새벽의 저주 막 그런 그 짬비 영화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너무 잘 만들어서 짬비 영화는 이제 뭐 새로운 짬비 영화가 나온다, 짬비 OTT가 나온다, 그거 대단하게 뭐 신선할 게 없을 정도로 잘 만들었다. 야 우리 이 저 짬비 영화 불모지인 우리나라에서 이제 짬비 영화가 나온다고? 야 정말 기대가 되는 걸? 근데 그렇게 이제 기대가 되지 않고 짬비 영화 나온다. 오 기대된다. 오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일까? 근데 말아 처먹은 것도 많죠. 그러니까 딱 한 12개 중에 3개, 4개는 제일 잘 됐고 나머지는 다 빌어 처먹은 것 같아. 영화 중에는 부산행도 재밌는데 그것도 재밌어요. 잘 모르실 텐데 정재영 배우님이 나온 영화야. 기묘한 가족이라는 영화에서 기묘한 가족. 요것도 이제 그 재밌는 짬비 영화거든요. 예. 짬비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세요. 예. 잘 만들었어요. 정재영 배우님 이 필모를 보면은 진짜 신박하게 재밌는 것들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니까 이분이 뭐 어디 막 퀴즈 같은 데 또 나오고 막 그럴 법 하긴 뭐 나왔을라나? 모르겠는데. 그런데 나올 법도 한데 작품 활동 외에는 크게 어디 막 이렇게 나오시는 걸 별로 좋아하시진 않으시는 것 같아. 정재영 배우님 필모 보면은 재밌는 수작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이 편식을 안 해요. 그리고 다작이라면 다작이겠지만 재밌는 작품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가장 영화 산업이 좀 훌륭하다, 그리고 좀 가장 내가 생각하는 그 황금기였던 그 시절이 내가 생각할 때는 2000년도부터 한 2008년? 2009년? 그냥 2000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그 영화 시장이 정말 내가 봤을 땐 그때가 황금기였거든. 올드보이 나왔지, 뭐 살인의 추억 있었지, 뭐 타짜 있었지, 뭐 정말 어떤 그 어떤 장르에 있어서도 어떤 그 기둥을 세운 공사를 할 때도 이제 기초공사가 있잖아. 그 기초공사의 토대를 만든 때가 아마 내가 봤을 때는 2000년도에서 이제 2000년부터 2010년 정도까지인 것 같아. 그때가 진짜 재밌는 영화들이 너무 많았어. 그때 활발하게 활동하시던 분이야. 정재영 배우님이. 그래서 재밌는 것들 많이 나오고 모르는 작품 많이 나오잖아요. 봐봐. 박수 칠 때 떠나 이것도 진짜 재밌거든. 이건 이제 목직원 특별 출연이지만 뭐 재밌는 작품이 많이 나왔어. 웰컴 투 동막골. 실미도도 있었고 복수는 나의 것. 예, 박찬욱 감독 그 복수 3부작. 피도 눈물도 없이 또 이제 이런 근데 좀 그 단역이긴 하지만 이제 포스터만 봐도 약간 이 영화 하는 것들에 많이 나오시더라고. 조용한 가족. 예. 이것도 이제 그 옛날에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아무튼 정재영 배우님의 저 영화 기묘한 가족, 요것도 이제 짬비 영화 중에 잘 재밌는 숨겨진 작품 중에 하나다. 왜냐 관객수가 100만도 안 나왔어. 26만 명이야. 누가 봤겠냐고 솔직히 말로. 웬만한 100만 유튜버 영상 조회수 하나 영상 하나 정도도 안 나와 버리는데. 그렇게 따지면 안 되는 거지만 당연히 극장까지 이렇게 영화관까지 발걸음 해준 그런 관객이랑 딸깍 해가지고 보는 유튜브 콘텐츠랑 조회수적으로 비교할 그건 아니지만 많이 못 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같아서 OTT 다시 본론으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 내가 정말 재밌게 봤던 3부작은 그랬던 것 같아요. 예. 킹덤. 더글로리. 수리남. 요 세 개가 제일 재밌었어. 이제 그러면 OTT 외국 쪽으로 보자. 그러면은, 세 개로는 안 끝날 것 같은데. 왜냐면 그 외국 드라마는 엄청 오래됐거든. 진짜 오래됐어. 외국 드라마는 너무 재밌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주제로 이야기하기보다는 내가 봤을 때는 이제 SF 영화만 좀 성공하면 좋을 것 같아. SF 나 더 로스트부터 해갖고 나 완전 미드바였어. 유명한 것만 봤던 사람 아니야. 나 옛날부터 나 고등학교 때부터 봤어. 근본작들은 거의 다 봤던 것 같은데 미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 SF만 좀 잘 이제 나오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SF 찍는 족족 망했거든 우리나라가. 진짜 아직까지도 불모지가 맞아. 외계 플러스 인도 그렇고 더문도 그렇고. 뭐 좀 이제 우주로 갔다 하면 그냥 다 말아먹는 것 같아. 그 우주에서 뭐 계속 물 쏟아내는 영화 뭐냐 그것도 있었고 그 OTT도 있었고. 고요의 바다도 그러고 승리호도 그러다 승리호 난 재밌는지 모르겠어. 승리호 난 재미없었고 냉정하게. 승리호는 이제 기본방만 쳤다 라고 볼 수 있겠지. SF의 교과서 이벤트 호라이즌. 이벤트 호라이즌은 SF 장르 중에서도 하나의 카테고리로 더 들어가야 되지. 예. 코즈믹 호러, 그, 호러, SF 호러라고 들어가야지. 예. 이제 그, 코즈믹 호러에 영화된 것 중에 가장 잘 표현해내고 그런 게 이제 이벤트 호라이즌이지. 이벤트 호라이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진짜 그 무섭다고 하는 게임 중에 하나 그 저 스페이스 뭐 데드 스페이스에 엄청난 영향을 줬던 그 영화지. 이벤트 호라이즌 자체가 그것도 그러고 팬더럼이란 영화도 그렇고 뭐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남들이 많이 모르는 얘기는 하지 말고 지식 자랑하는 거니까 남들이 많이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이제 좀 얘기하는 게 좋아. 뭐 하나 얘기하면은 신나갖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은 결국 내가 영화 많이 봤다. 그 지식 자랑하는 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는, 좀 큰 틀로 이야기를 좀 하자면, SF 영화만 좀 성공하면 좋을 것 같아. 나는. 정의도 난 별로였어. SF가 왜 성공 못하냐면, 일단은, 내 개인적으로는 동아시아에서 SF 흥한 작품이 많이 없어. 동아시아 자체가 좀 그러면 그나마 좀 장강치로? 장강치로랄까? 주성치 나오는? 재밌지. 중국이 오히려 더 잘 만들어, SF는. 감성 때문이 절대 아니고 만들 줄 몰라서 그러는 거야. 왜냐면은 이 영화 시장에서도 서구권은 이 토양 자체가 다르다니까. 그 몇 년도냐? 아폴로. 그러니까 그리고 우주 SF 영화를 잘 만들 수밖에 없는 게 걔네들은 진짜로 그 갔다 왔잖아. 화성을 갔다 왔잖아. 그런 역사가 있잖아. 아폴로 18호. 갔다 오고 막 그랬잖아. 그러니까는 더 잘 만들 수밖에 없는 그 토양이 있는 것 같아. 서구권이랑 갭 차이 겁나 심하지. 그지? 그렇다고 봐야지.
내가 지금 검색해봤거든? 고전 SF영화? 미쳤다. 진짜 좀 넘사다 넘사. 매트릭스, 콘택트, 이거 다 90년도야. 이벤트 호라이즌, 스타워즈. 와, 걔 근본작밖에 없다. 블레이드 러너, 토탈리콜. 와, 에이리언, 80년대야. 프레데터, 80년대. 와, 터미네이터, 80년대. 그럼 70년대 SF영화는 없을까? 와, 매드맥스, 혹성 탈출. 미쳤다. 70년대에도 있었어. 슈퍼맨도 70년대. 와, 60년대 있을까? 60년대? 미쳤다.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이 영화 68년도에 나왔구나. 스탠리 큐브릭 감독. 야, 이젠 그게 잽이 안 된다. 그지? 어. 잽이 안 된다. 잽이 안 돼. 어. 우리는 어떤 그 장르의 기반을 2000년도에 닦아내기 시작을 했고, 90년대는 다 어설펐고, 80년대 말할 것도 없고, 엉망진창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수작들이 있겠지만, 어, 그나마 2000년에서 2010년도까지 이제 그 장르의 기반을 만들었고, 그 이후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SF 쪽은 진짜 정말 다 멸망이다, 멸망. 에. 그러니까 SF는 아니야. 설국열차는. 그지? 왜 SF가 성공했으면 좋겠냐고 하니까, 아니, 당연히 성공했으면 좋겠지. 이 서양, 서구권 애들이 정말 잘 만들고 기반을 닦고 그 기틀을 닦아냈고 그 장르의 정체성 자체가 서구권에서 나왔는데, 좀비 영화가. 근데 그 좀비 영화 매니아들도 왜 요즘은 우리 한국처럼 못 만들어? 부산행 보고. 이거 솔직히 영화, 우리가 진짜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정말 이 문화적인 영향력은 대박인 것 같아. 조상님들이 그런 쪽으로 정말 많이 능력을 주신 것 같아. 어. 그래서 문화 산업이 엄청 잘 돼 있잖아, 우리나라가. 어. 우리 그, 저, 한국인의 DNA에는 음악, 뭐, 영화, 뭐 이런 쪽으로 되게 잘 돼, 잘 뭔가 이렇게 좀, 그,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어. 그래서 좀비 영화 같은 경우도 좀비 영화 매니아들이, 어. 좀비 영화, 서구권에 있는 좀비 영화 덕후 매니아들이 일침을 가했잖아. 와, 왜 우리는 지금, 쟤네들은 최초의 좀비 영화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어? 좀비 영화 해봤자 쟤네들은 다섯 개도 없는데, 어?
어떻게 저렇게 재밌게 영화를 만들 수 있냐. 우리도 좀비 영화 저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다니까. 그렇게 오히려 더 비판적인 시선으로 봤대.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냐 이거지. 거기다가 이제 얼마 안 있어가지고 아카데미 수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만큼 발전을 했고, 이만큼 뭔가 자부심이 생기는 산업이란 얘기지, 문화라는 얘기지, 영화 문화. 근데 그 중에서도 SF 쪽은 진짜 시도하는 족족 말아먹었으니 내가 그래서 SF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그 프랜차이즈가 있잖아. 스타워즈라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약간 그게 부족해, 우리는. 그래서 프랜차이즈가 없어. 뭐, 범죄도시도 지금 4가 나왔지만 그것도 어차피 내수용이잖아. 아무리 천만 찍고 뭐해. 해외 영화제나 이런 데 출품했을 때 과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 왜냐면 뭐 그런 류의 스릴러 물 중에서 제이슨 스타뎀 배우나 이런 배우들 나오는 영화들 그냥 치고 정말 치고 치이는 그 발에 치이는 그런 정말 수많은 액션 영화들 할리우드에서 만든 거 그런 거 하나만 그냥 갖다 대도 범죄 도시는 너무나도 힘이 없는 프랜차이즈니까 그런 거라고 봐야지. 예. 그러니까 좀 프랜차이즈화 되는 게 있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게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게 범죄도시잖아 라고 하는데 내 말은 이제 글로벌화 내수시장이잖아 범죄도시는. 그러니까 범죄도시 4도 그렇게 잘 만든 게 아니야. 천만이 들었지만 천만 봤다고 다 잘 만든 거야? 솔직히 막 그렇게 잘 만든 건 아니야. 볼 게 없으니까 내수용이고. 야 범죄도시 4 아니 범죄도시 1, 2, 3, 4 갔다가 그냥 해외랑 견주어봐. 그 장르에 그냥 어디 가서 너무 초라한 수준이지. 그래서 이제 그런 프랜차이즈가 좀 흥하는 프랜차이즈가 글로벌한 어떤 프랜차이즈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게 이제 오징어 게임. 그게 오징어 게임이고 그런 거지. 오징어 게임 2가 나오면은 좀 진짜 잘 나와야 될 것 같아. 2가 정말 중요하지. 왜냐면 약간 싸이꼴 날 수도 있다 이거지.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 싸이꼴 난다라는 거는 강남 스타일 원히트 원더로 끝날까봐. 2가 그래서 중요하거든. 그래서 쭉 그 좀 저기를 좀 이어갔으면 좋겠어. 쭉 그 명목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 오징어 게임이. 자, 아무튼 OTT 이야기는 여기까지 합시다. 제가 오늘 오슈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 감기약 기운도 그렇고 진짜 오늘 생존 방송이야. 그 생존 신고 방송. 오늘 오프닝 지금 하는 것들, 오늘 방송에 대한 그 풀 영상 업로드도 생존 신고라고 해줘, 랄프야. 뭐 주제가 그거야. 오슈를 내가 내일은 좀 정리를 해갖고 할게. 내 오슈는 내가 내일 정리를 해가지고 하고, 약 기운도 좀 많이 올라가고, 내가.
예. 일주일 쉬고 왔는데 일주일 전이랑 오히려 더 골골대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예. 오늘 진짜 안 좋아서 아 나는 오늘 6시까지 하는 게 내 원래 목표였는데 못하겠어. 몸이 힘들어. 힘들고 늙고 병들었어. 그거 내가 오늘 한 거에 비해서 난 너무 많은 풍선을 받았어. 하지만 이건 이제 푸딩님이 주신 풍선이지만 이제 내가 앞으로 좀 더 잘 해야지. 푸딩님이 좀 이렇게 오셨을 때 이거는 방송을 일찍 키는 거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그냥 생존 신고. 생존 신고 방송. 아이고. 2시까지만 할까? 그래. 2시까지 합시다. 애초에 무리하지 말라 했잖아. 아, 그건 맞지. 무리하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웃긴 게 뭐냐면 감기약을 두 알을 먹었잖아. 그래서 기침이 멎었어. 신기하게도 이쪽에 소염제 작용도 좀 하는 것 같아서 약이 잘 듣거든. 근데 약이 잘 듣는데 이제 정신이 좀 해롱해롱해. 약간 감기약 기운 때문에 약간 좀 약 기운이 올라온다.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기침은 안 하지만 약에 취한 듯한 느낌이 좀 있네. 약 기운 세네 이거. 오시기도 했는데 내일 기대를 하세요. 내일은 내가 좀 정리를 해가지고 방송을 좀 짜임새 있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생존신고 방송이라고 생각해주세요. 두서없는 공지에 두서없는 방송까지. 예. 아이 푸딩님 계속 보고 계셨구나. 오늘은 일찍 푹 쉬세요. 제가 이게 진짜 역대급 창렬 방송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이 정말 나 2시까지 할게요. 근데 역대급 창렬 방송인데 역대급 창렬 방송에서 역대급 풍선을 받는 게 아 이게 약간 역캠의 삶인가. 예. 진짜 너무 개꿀이고 이 업계에서도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와 그들이 아니죠. 그녀들이 누릴 수 있는 이 최고의 이 혜택을 내가 오늘 하루만 겪어보니까 역캠의 삶을 하루 느껴보네. 앉아서 조금 이제 털고 3-4시간 내로 이제 방송하고 바짝 땡기고 그러고 딱 방종하고 그러고 하루 24시간 중에 4시간 정도만 방송하고 나머지 20시간은 오롯이 나의 시간 그러면서도 돈은 많이 벌어갈 수 있는. 근데 그게 되게 잠깐이야. 뭐 되게 좀 불공평한 것 같다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 근데 잠깐이야. 그걸 10년 동안 이어갈 수 있으면 진짜 완전 넘사의 삶이지만 잠깐 이랬더라고. 역캠이라는 거는 왜냐면 밑에서 치고 올라오지 이러니까 대체자가 막 워낙 많이 있으니까 그런 류의 그런 방송들이 오늘은 이제 제가 2시쯤에 이제 방송 끄고 좀 푹 자고 병원을 갔다가 몸에 좋은 거 다 때려 맞아 볼게요. 몸에 좋은 거는 불법적인 약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많은 그런 어떤 현질을 좀 할게요.
현질로 해가지고 미친 그 약물들을 다 때려달라고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내일은 수액을 오지게 맞고 기침 한 번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약기운으로 방송을 좀 해봐야겠다. 에. 물어봐야지 선생님한테. 선생님 좋은 거 다 때려주세요 해야지. 에. 푸딩님은 제가 방송하는 스타일이 이제 바뀌고 나서 이제 알고 계셔. 예전에는 이제 욕도 많이 하고 방송에서 야 이 개새끼들아 어이 씨발놈들 봐라 하면서 이렇게 욕을 많이 하는 그런 방송할 때도 보셨었고 되게 착하게 얘기할 때도 보셨었고 그러니까 많은 나의 어떤 변화들을 다 보신 분이야. 그러고 이제 지금 최종 테크트리로 오신 거지. 최종 테크트리. 예. 제가 지금 이제 방송하는 지금 이 스타일이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좀 그 방송 자주 보던 분들이나 익숙하신 분들이나 좋아하지. 사실 유입 된 분들이 보기에는 뭐야 이 방송 왜 이렇게 정적이지 정적이지 못한 외모에 왜 이렇게 정적인 방송을 하고 있지 이 방송은 뭔데 천명이 보고 있지 약간 신기한 느낌으로 볼 수도 있겠다. 근데 이게 저예요. 지금의 저. 지금의 저예요. 거기다 이제 좀 오늘은 좀 아파서 더 그런 것도 좀 있지만 끊을 수 없는 불량식품이라고 불량식품도 너무 많이 먹으면은 진짜 해로운데 불량식품이라는 것 자체가 좀 해로운 건데 또 뭐 그만큼 자극적이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나는 10시간 젖빠지게 일해서 25 겨우 벌고 왔는데 라고 하시면서 저의 인생과 본인의 인생을 비교하면서 스스로 불행해지고 계시는데 저는 이 일을 14년간 해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업계 이 바닥에서 이 파이 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썸남한테 오빠 방송 본다 해도 되겠죠? 뭐 상관없어요. 그런 걸 가지고 인정 욕구를 뭐 남한테 내가 나 이런 거 보는데 나 인정해줌? 안 해줌?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하여자야 당신은. 내가 보고 싶으면 보는 거지. 예, 뭐 굳이 뭐 누구한테 내가 이런 걸 보는데 날 인정해줄 수 있어? 인정해줄 수 없는 나의 취미인가? 하고 이제 물어볼 필요가 없어. 그거는 인정 욕구가 아니라 하여자, 하남자 짓이야. 그래요. 제가 오늘 푸딩님에게 진짜 많은 별풍선을 받았지만 사실상 푸딩님 없었으면 오늘 생존신고 방송만 한다고 그래서 아마 뭐 2,000개 언저리? 3,000개? 많이 받아봤자 4,000개 정도였을 거예요. 이건 완전히 푸딩님께서 해주신 결과물이기 때문에 너무 부러워하실 필요도 없어요. 난 그런 든든한 후원자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씨바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방송을 하시든가요. 예, 방송 한번 해보세요. 예, 이 모습만 보고 방송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해보면 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 얼굴 안 까고도 방송할 수 있는데. 부럽다 할 게 아니라 좀 저 사람은 저 사람만 해도 고충이 있겠지. 예. 그런 걸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너무 앉아서 그냥 야부리 털면서 개꿀 빤다고 생각하지 말고.
뭘 존경을 해요? 존경할 게 뭐 있어? 나는 하루에 좆빠지게 일해서 25만원 번 닷컴탕니에님도 존경스럽습니다. 예, 진짜 좆빠지게 일하니까 25만원의 가치를 하셨다는 거 아니야. 대단하신 거지. 서로 존경하는 예, 모습이 굉장히 훈훈하네요. 뭔가 기분 나쁘다, 희죽이 좀 놀리냐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듣는 사람이 못나서 그래. 못난 사람은 그런 의도로 하지 않은 말인데 내가 못났기 때문에 못나게 들려. 그 말도 못난 필터가 귀에 있어서 그렇게 들어가는 거야. 나는 저분의 그 가치도 대단한 분이다 라고 칭찬을 했는데 그거를 꼬아듣는다. 그건 내가 못났기 때문이야. 누가 들어도 누가 봐도 말도 그렇다고. 아니 저분이 스스로를 얘기할 때 그랬잖아. 스스로 아 난 좆빠지게 하루 일했는데 25만원 벌었는데 좆같다 라고 했는데 아 그러면 그 말투 그대로 좆빠지게 일하셔서 25만원 버신 것도 대단하신 거라고. 이렇게 누군가가 모르는 사람이 어쨌건 누군가가 이렇게 인정해준다는 거는 좋은 거잖아. 그걸 그렇게 꼬아듣고 나한테 너는 2만개 받고 저 사람은 25만원 벌었으니 네가 상대적으로 우월감 느껴서 이죽거리는 거 아니야? 라고 한다면은 그 해석에 대해서는 내가 진짜 뭐라고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어. 요즘 언제나 느끼지만 못난 사람이 너무 많아. 겉으로 못난 게 아니라 내면이 빠은 인간들이 너무 많아. 근데 내면이 개빠았는데 이 빠은 거를 드러내지 않고 사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얼굴 안 보이는 인터넷 같은 데서 조금 드러내는 인간들이 많은 거지. 아니스만 양반아 오랜만에 봐서 좋아해. 디아에서 생존 신고 이은재. 아 오케이 고맙습니다. 조박이 씨님 감사합니다. 아, 저 방송 쉬면서 디아블로를 미친 듯이 해가지고요. 제가 디아블로에다가 현질을 해가지고 제가 디아블로에다가 10 몇만 원? 현질해서 현질도 하고 현질하고 레벨 100 찍어서 100. 편의점 알바 끝나고 시청료 지불합니다. 호황이시여.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아 하지 말라면 존나 했다. 아니 근데 집에서 할 게 없는 거야. 아파서 누워 있는데 이 디아블로가 알겠지만 여러분들 그 엑스박스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가 됐어요. 블리자드가. 그래가지고 이 엑스박스에서도 엑스박스가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산하에 있는 그 산업이잖아. 그래서 게임 패스에도 추가가 돼 있고 난 이미 내 로망이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환자 마냥 안방에서 패드 잡고 디아블로 하고 이런 게 약간 좀 내 로망이어갖고 나는 PC판 구매를 안 했어. 그러니까 나는 디아블로에도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따가따가따가 하는 게 아니라 안방에서 이불 덮고 누워가지고 패드 잡고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야 나는. 나는 이제 그렇게 했었어. 디아블로를. 그러니까 이게 버스 태워주나요? 버스를 태워줄 수는 없어요. 제가 그렇게 좀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 그 스스로 크시길 바랄게요. 강하게 키워줄게. 대신 우리 길드 들어오는 건 내가 막지 않을게요. 길드는 들어오시되 뭔가 부탁은 하지 마세요. 아니 뭐지? 아니 형아 그거 떠나서 비티 고지기 하던데 에이트. 나도 샤코즈라고. 너구나. 나는 현질의 결과물이야. 나는 현질을 했기 때문에 샤코라고 이제
최고 존엄 아이템이 있어. 지금 먹자마자 계정 귀속되는 그 아이템이 있거든. 근데 그 샤코라는 모자 뚜껑을 먹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달린단 말이야. 나중에는 흔해져 그 아이템이. 근데 이제 시즌제라는 거는 모두가 똑같은 동일 선상에서 레벨 0에서 출발하는 거야. 이게 그게 시즌4야. 디아블로 시즌4가 나오고 최근에 이제 했었는데 너무 재밌게 한 나머지 현질을 해야겠다. 현질을 해가지고 그 모자를 현질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모자를 먹기 위한 많은 과정들을 조금 생략시켜줘. 그래서 입장권을 얻으려면은 내가 가가지고 어디 산에 가가지고 나무도 캐고 땅도 파갖고 뭣도 얻고 뭣도 감자도 캐고 뭣도 얻고 해가지고 겁나 힘든데 폐지 오지게 주어가지고 이걸로 언제 먹냐, 언제 입장권 하나 내가 뽑을 수 있을까. 입장권 하나 얻기 위해서 그냥 산에 가갖고 나물 캐고 나무 베고 뭐 감자 캐고 정말 그 개 같은 그 과정을 해갖고 입장권 하나 딱 사는 거야. 그 입장권 하나로 이제 딱 들어가갖고 또 거기 안에서 또 폐지를 또 주어야 돼. 근데 안 나와. 그럼 날아가 버려.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너무 손해가 막심해. 그래서 아, 이 모든 거를 나는 생략하고 싶다. 그래서 택하는 게 현질이잖아. 그래서 그 감자 한 포대. 산에 가봐자 감자 20개도 못 주워. 감자 한 포대. 그리고 나무까지 100개. 이렇게 하고 다 구매해 갖고 입장권을 한 20장 사는 거지. 그래서 이제 계속 한 바퀴 돌면서 먹게 된 거고 하면서 랄프 것도 내가 사갖고 한 거야. 그래서 십몇만 원을 써서 현질을 해가지고 결국 나랑 랄프랑 먹었어. 예. 레벨도 만렙 찍었고 100렙. 이제 디아블로를 할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제 많이 못해. 왜냐면은 거의 엔드 스펙까지 왔고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 뭔가 더 할 일이 없을 것 같은 느낌? 그, 디아블로 몇 시간 했냐면, 한, 100시간 정도 했어요, 100시간. 100시간으로 아주 재밌게 놀았다. 100시간 했어, 100시간. 많이 했어. 리니지는 내가 왜 현질을 했냐면 리니지나 이런 기타 다른 RPG 게임에서 현질 하나 그냥 조금 쓸만한 부위 하나 먹으려면 장갑을 하나 먹는다고 치면 장갑 하나 좀 괜찮은 거 하나 사야겠다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100 때려받고 시작하잖아. 근데 이 얼마나 저렴하게 살 수 있냐고. 그래서 현질 10만원 정도면은 꽤나 괜찮게 살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기 한 거야. 이제 2시까지 5분 남았네요. 뭐 궁금한 게 있거나 뭐 혹시라도 저한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은 채팅을 평소에 안 하시더라도 좀 얘기하세요. 전대 대신에 빨리빨리 대답을 해드리고 2시에 좀 일찍 마치고 생존신고 방송을 하고 오늘 받은 그 2만 개에 대한 이 풍선의 가치는 제가 이제 오늘 생존신고 방송하고 병원 갔다가 와서 이제 내일부터 조금 제가 보답을 꼭 해드릴게요. 우리 푸딩님에게. 예. 이렇게 한 거. 코인은, 제가 처음 투자금이 1,000만 원. 1,000만 원에서 딴 거 다 때려박아가지고 내가 결국은 이득을 보고 나오려고 하는 기준치, 이득을 보고 나오는 최저점의 기준치는 1,226만 원. 근데 지금 내 코인의 가치는 920만 원. 한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저점 800만 원 찍었으니까 결국 440만 원 정도가 손해였는데 100몇십만 원이 메꿔짐으로 따라서 한 순수 손실은 100만 원
80만 원 정도 라고 봐야지. 근데 뭐 이득을 보고 나오려고 하는 그 구조로 그걸 기준으로 삼으면은 지금 320만 원 손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코인은 이제 뭐 얘가 언제나 해놨듯이 그 예약 매도를 걸어놨기 때문에 예약 매도를 걸어놨기 때문에 그냥 걱정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써요. 저는 제 핸드폰에서 업비트를 지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생각을 안 한다. 뭐 이런 거고. 오토바이 요즘 타시나요? 아파서 못 타고 있어요. 아파서 못 타고 있고 외출도 안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러고 술 먹방은 생각 없으신가요? 술을 혼자 먹고는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좀 여러분들 앞에서 많은 추앙골을 보이고 뭐 여러분들 입장에선 저의 미천을 다 보셨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마 여러분들 앞에서 그냥 혼자 술 먹방 하는 거? 그 모습을 별로 보여주고 싶지가 않아요. 내가 술을 좋아하지도 않고 그래서 술 먹방은 별로 안 할 것 같아요. 예. 술 먹방을 만약에 한다면 정말 기분 좋은 일이 있어야겠지. 정말 기분 좋은 일 아니면 여러분들 앞에서 술 먹는 모습은 보여드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빨리 물어봐 주세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에어컨은 한 24도로 맞춰놨어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저는 언제나 얘기하지만 그 바이크는 안 타셨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이번에도 보니까 죽은 사람들이 또 매일같이 죽는 사람들이 있어. 배달하시는 분들이 돌아가시는 경우는 꽤나 흔한 사망 케이스인데 그게 별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레저로 즐기는 저 같은 이제 레저로 즐기는 사람들 취미 활동 취미 레저로 즐기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 매일같이 다치고 매일같이 죽어나가고 있어. 이게 여기가 이제 취미 파이가 되게 좁다 보니까 사고가 나면은 그거 다 금방금방 접하게 돼. 그래서 그런 걸 좀 보면 여러분들이 안 타셨으면 좋겠다. 이 바이크는 코인 하나짜리 레이싱 게임이야. 그리고 내가 바이크를 접는 순간은 이제 진짜 내가 오래 살아야겠다. 내가 뭔가 책임져야겠다. 라는 게 있으면 나는 바이크를 접을 거야. 그게 이제 뭐 와이프가 있고 책임질 가족이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고 내 자식이 있다. 그럼 난 그때는 접어야지. 그럼에도 탄다는 거는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 너무 이기적인 취미라고 생각해. 너무 책임감 없는 취미라고 생각해. 주변 사람들이 가슴 아플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일단 조건은 그거야. 그럼 지금 타는 건 삶에 미련이 없어서 바이크를 타시나요? 그건 또 아니야. 삶에 미련이 없어서 바이크 타는 사람 어딨어. 다만 이제 주차장에 나가는 순간에 조심히 타자. 오늘 즐겁게 타고 오자. 주차장에 들어오는 순간에 오늘도 살아남았다. 이런 마인드로 타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뭐 말씀하세요. 재료 자랑 겁나 하시는데 우버 듀리엘 버스 가능하냐고. 버스를 재료를 대주고 내 입장권까지 재료를 대준다면 내가 버스를 태워줄 가능하죠. 방송 끝나고 태워드릴까요? 안방에서 어차피 게임할 것 같은데. 예. 재료를 내 것까지 해가지고 5로테이션까지 재료를 네가 사다 놓으면은 내가 같이 돌아줄게. 아니 내 것까지 사라는 거야. 내 것까지. 아니 자기가 스펙이 딸리고 그 던전을 돌 힘이 없는데 나한테 그 힘을
달라는 건데 내가 내 시간 할애해서 그 힘을 주는 대신에 내 입장권은 네가 사야지. 어. 2시가 좀 넘었는데 푸딩님은 지금 보고 계신가요? 계십니다. 계시는구나. 대답을 잘 안 하셔가지고 아, 듣고 계세요. 예, 듣고 계시는 줄 알면 예, 또 말씀해 주셨는데 어, 빨리 감기를 내가 나아서 진짜 좀 노래를 좀 감동적인 노래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저번에 오셨을 때 제가 그나마 휘성 막 미인 불러드리고 막 그랬는데 더 잘할 수 있는 순간에는 안 계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빨리 낫고 해가지고 좀 좋은 노래를 불러드리고 또 최근에 저한테 너무 그 제가 진짜 분에 넘치는 그 후원과 이 응원을 에너지를 받았잖아요. 우리 푸딩님한테. 그래서 푸딩님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가 있을 것 같아요.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노래 듣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어, 원하시는 곡을 제가 꼭 그 연습 리스트에 넣어서 좀 연습을 해갖고 불러드릴게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제가 또 연락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푸딩님. 너무 감사합니다. 디아블로 4 캐릭터 한번 보여줘요. 라고 하는데, 어, 귀찮아요. 예. 귀찮습니다. 컴퓨터 켜야 되고, 디아블로 켜야 되고, 예. 귀찮잖아요. 예. 스킨이 약간 좀 멋있어. 현질을 안 했는데, 뭐, 크로마츠 같은 그런 컨셉에, 어, 디아블로 얘기 그만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들을 중독성이 안 그래도 엄청 빡센 게임인데 그 중독성 오지는 그 게임을 내가 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시켜드려갖고 어, 코트가 저렇게 열심히 한다고? 나도 해봐야겠는걸? 요즘 할 것도 없는데 재밌겠다 하고 시작했다가 여러분들 진짜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수가 있어요. 취향에 맞아버리면 미쳐 미쳐 시간 금방 가. 시간 순삭돼. 요즘 그러니까 제가 방송 이제 쉬면서 일주일 동안 하루를 어떻게 보냈냐면 일단 일어나. 일단 일어나자마자 테라플루부터 챙겨 먹어. 감기약. 먹고 또 아르기닌 먹고 랄프 깨워서 이제 앉아 갖고 디아블로 들어가. 그러고 이제 눈 한번 깜빡거리는데 저녁이 되고 잘 시간이 돼. 막 새벽 한두 시가 돼 버려. 어, 안 되겠다. 자자, 랄프야. 어, 얘 8시에 깨운다. 8시에 일어나라. 그래서 8시까지 딱 자. 아침에 딱 일어나. 일어나서 또 게임해. 어, 맛있는 거 시켜 먹어. 롯데리아 시켜 먹어. 햄버거 같은 거 먹어. 또 자. 일어나서 또 게임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시즌4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100시간 채웠잖아. 미친 인간이지, 미친 인간. 근데 이제 디아블로보단 빨리 방송을 좀 하고 싶어. 방송을. 근데 이런 게임으로 뽑는 이 도파민은 값싼 도파민이야. 어, 이 도파민이 오래 가지 않아. 어. 하지만 내가 이번에 현질까지 해가면서 꽤나 이 게임을 했던 이유는 아픈데 쉬면서 할 게 없기 때문에. 어. 내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놀고 싶은 밖에 나갔어. 근데 진짜 난 이번에 너무 낫고 싶었기 때문에 집에만 있었던 거야. 담배 한 대도 안 폈어. 그래요. 지금 너무 텐션도 낮고 그래가지고 이게 풀영상에 올라가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실지는 모르겠네. 풀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런 걱정을 좀 안 하고 싶어요. 이런 걱정을 한다는 거는
내가 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예전에는 항상 자신감에 차 있어서 아 진짜 도끼 마냥 래퍼 도끼 마냥 내가 망할 것 같아? 이러면서 막 진짜 난 절대 망할 일 없어 하면서 쉴 때도 태평하게 쉬면서 그렇게 그런 마인드로 살았는데 지금은 일주일 쉬고 나니까 뭔가 좀 괜히 눈치도 보이고 내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여러 감정이 든다. 이게 진짜로 낳고 싶다는 거지. 예. 빨리 낳고 보답을 빨리 해드릴게요. 예. 그게 일단 내 목표. 이번 달 목표. 지금 바이크가 완전 엉망진창이에요. 제가 평화의 땐 가가지고 이 사진 찍었던 날, 이날 돌아오는 날, 날벌레가 엄청 죽어가지고, 윈드스크린에 벌레로 그냥 거의 뭐 공해를 해놨어. 수많은 벌레를 죽이면서, 이 경기 북부 지방, 예, 저, 어디냐? 포천, 연천, 파주, 뭐 일산, 김포, 인천까지 윗라인 쭉 그리면서 바이크 타고 오면서 날벌레를 진짜 무지하게 죽였어. 그 바이크에 그 벌레 시체가 지금 수북하게 쌓여 있는데 굳어갖고 이제 떨어지지도 않겠지. 그 상태에서 그대로 놔둔 거야 지금. 세차도 해야 되는데 세차도 안 했지. 그러니까 바이크를 타고 나갈 수가 없어. 창피해서 어디 누구 진짜 바이크 좋은 바이크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쁜 정말 새로 뽑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 정말 차 관리에 오지게 하는 그런 외제차에 스포츠카에 오만 오물과 똥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다 묻히고 다니는 그런 막 굴리는 느낌으로 빨리 저 타려면은 세차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지 페라리 각종 오물 오지게 묻히고 다니는 그런 느낌이지. 그러니까 그러게 다니면 좀 누가 어떻게 생각하겠어 보통 사람들이 저 사람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 좀 정신이 안 좋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을까. 그래서 일절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 어떤 뭐 저기도 없었어요. 교류 같은 것도 없었고 일주일을 그냥 디아블로만 하면서 보냈어요. 하, 시간이 참 빠르네요. 네. 곧 6월인데 그쵸. 이제 6월 되기 전에 진짜 더워지기 전에 빨리 나와야 여러분들한테 바이크 라이딩 방송도 좀 해드리고 여행 방송도 좀 하고 그럴 텐데 또 6월 16일에는 또 제가 이제 필리핀을 갔다 아 저기 필리핀 맞나? 아니야 베트남 베트남 여행을 가요. 예. 6월 16일에 이제 아는 동생이랑 베트남 여행을 또 다녀오기로 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조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신뢰를 좀 쌓아놓고 좀 즐거움도 많이 드리고 저도 즐거운 시간을 좀 보내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좀 채우고 3박 4일 이제 다녀올 거예요. 그 전까지는 되도록이면 휴방을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면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아프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아프면 쉬어야 돼요. 아프면 쉬어야 돼. 아무튼 그렇고 여행 방송은 못해요. 여행 방송 할 수 없어요. 가서 그냥 마사지만 오지게 받아. 마사지 투어야 거의 완전히 진짜. 그 베트남이 또 마사지로 유명하더만 태국이라. 그래서 뭐 그냥 마사지 투어라고 보면 돼. 예. 지금 이 딱딱하고 이 뭉쳐있는 저
이것들을 아주 유연하게 풀고 오겠지. 예. 완전 마사지 투어야. 그렇게 잡아놨어. 마사지 하면 또 그런 생각이 또 드는구만. 예. 건전하지. 그럼 불건전한 마사지를 하러 가겠냐? 왜? 뭐 마약하러 간다 그러지. 어? 미친 인간들아. 물론 아주 극소수가 하는 얘기겠지만 대가리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는 내 문제가 아니야. 당신 문제야. 그거는. 예. 그런 게 생각나도 참는 게 인간이야. 제발 이제 성인이 되고 그랬으면 책임 없는 쾌락 누리려고 하지 말고 좀 그런 것들이 튀어나오는 순간에도 좀 억누르고 억제할 줄 알아야지. 예. 아, 담배가 진짜 너무 피고 싶은데 참을게요. 감기 걸렸다고 목 아프다고 계속 기침하면서 담배 피면은 그것만큼 미련해 보이고 그런 게 없을 거야. 담배 안 펴야지. 참아야지. 제가 면역력이 낮아진 이유는 쓰레기 같은 생활 습관과 쓰레기 같은 정말 그 정크 푸드를 넘어서서 정크 라이프를 살고 있는 제 루틴 때문이 아닐까요? 운동도 안 하죠. 담배 피죠. 배달 음식 먹죠. 예, 생활 규칙이라는 게 없는 인간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삶. 앉아서 생활하죠. 예. 뭐 좋은 장비 쓰면 뭐예요? 예. 사람 자체가 교정이 필요한 지금 삶을 살고 있는데. 그냥 아싸 그냥 돈이 여러분들 나 진짜 돈이 한 진짜 한 50억 있잖아, 내가. 내수 중에 50억 있으면 아. 이렇게 안 살지. 어? 이렇게 안 살아. 50억 있으면. 미친 거 아니야? 49억 있는 몇십억 있는 거. 10억도 없고요. 냉정하게 말하자면 저는 방송한 시간비례 해서 진짜 돈이 많이 없는 사람이에요. 돈이 없어요. 돈이. 예. 있으면 좋겠다. 빵키 뭐지? 형 내알 갖다 놔서 형이랑 이마 붙어는 거 좋아요. 오늘 힘든 와중에 방송해줘서 고마워요. 아 그래 우리 조박이시 고맙다. 수트한테 되돌려받는 돈이 한 2억 가까이 되죠. 근데 그거 언제 받을 줄 알아요? 지금 형사 재판, 형사 재판 지금 이제 들어갔고 1심 끝나고 결과 나오면 또 그 새끼 또 항소하면 또 2심 가야 되고 징그러운 새끼네 진짜. 아 씨발 사기꾼 새끼들 다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는 사기꾼이 살기 너무 좋은 세상이야. 진짜. 너무 좋은 세상이야. 아, 근데 스트레스를 이제 안 받아요. 왜냐면, 글쎄요. 제가 스트레스를 극복해내는 방법은, 모든 고비에 큰 고비는 아니잖아. 라는 마인드로, 대처를 해요. 예. 예, 그게 좀 제 나름대로의 스트레스 받는 일들을 해소하는 방법이랄까? 예. 그래서 막상 큰일이 닥쳐도 뭐 인생 길게 보면 지금 있는 일들은 큰일이 아니야. 이렇다고 해서 인생 끝나냐? 라는 생각으로 살아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저 뭐 좋은 일 있으면 나쁜 일 있고 나쁜 일 있으면 좋은 일 있고 또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불행 배틀을 하면 주변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그런 걸로 행복의 우위를 두고 살면은 내 행복의 기준은 결국 내 행복의 양분은 결국 주변 사람들의 불행인가? 꼭 그런 건 아니야. 내 행복의 양분은 정말 내가 순수 행복의 결정체로 나오는 게 내 행복이지만 주변 사람들의 어떤 그 불행한 순간들, 주변 사람들의 어떤 그 힘듦 이런 것들을 많이 통감하다 보면 나 정도는 그냥 내가 코인으로 2-300만 원 잃는 거 이런 거는 그냥 내가 강원랜드 가서 한 200만 원 때려받고 오는 이런 거는 그냥 해프닝에 불과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나보다 힘든 사람, 나보다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크게 불편함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더 누릴 수 있는데 욕심이 많아서 불행한 거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인생을 전 나름대로 인생을 잘 살았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24살에 시작을 했죠. 지금 87년생이라서 윤석열 나이로는 36인데요 14년을 했습니다. 14년 했는데 14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업계, 이 씬에서 많은 사람들이 잊혀지고 또 불행을 겪기도 하고 뭐 끌려 내려지기도 하고 또 빛을 발하기도 하고 내리막이 있기도 하고 정말 많은 인간 그래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다. 예.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다. 그런 걸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제가 그냥 앉아서 이렇게 정말 아저씨의 이런 그 푸념 같은 방송 정말 예. 이런 걸 해도 이렇게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이 있는 것도 참 행복한 일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 생각하면 전 불행하지 않아요. 예, 행복하죠. 행복한데 이제 감기 때문에 불행하죠. 좀 잘하고 싶고 잘 해보고 싶은데 여건이 따라주지 않는 것처럼 답답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아까 또 누가 야 코트야 앉아서 너는 200만원 벌었구나 나는 하루 좆빠지게 일해갖고 25만원 벌었는데 씨발 내 인생 불행하다 이렇게 느끼는 건데 남이랑 비교하면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초라하게 느끼는 것만큼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럼 그 하루가 얼마나 무색합니까? 그 하루가 얼마나 바보 같은 하루예요. 25만 원이라는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하루라는 시간을 때려박으면서 개빡세게 일해서 25만 원을 딱 건져왔는데 그거 내 주머니에 집어넣는 거 집어넣고 그 주머니에 두둑하게 가지고 있는 그 25만 원이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근데 고작 많은 날이 이렇지도 않은데 이런 잠깐 하이라이트 예, 한 달에 몇 번 있지도 않은 이런 하이라이트 같은 날에 이것만 보고 이런 단편적이고 이런 표면적인 것만 보고 앉아서 200만원 벌었다고 좋아하는 아 부러워하고 그런 거는 진짜 아니라고 봐요 저는. 예, 뭐든지 어떤 분야에서든지 명과 암이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러운 건 부러운 거고 남은 남 나는 나 언제나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지 맨날 남의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면서 옛날에 저 새끼 존나 찌질했는데 지금 잘 살고 있네 지금 외제차 타고 다니네
이런 거 보면서 나를 후려치는 것처럼 정말 그 바보 같은 짓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스스로를 너무 병들게 하는 것 같아요. 사회적인 현상이야,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좀 스스로 하찮아지지 말고, 여러분들 좀 그런 정신병에서는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다. 예. 그런 남미랑 비교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어쨌건 경쟁사회잖아. 난 저렇게 되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았어. 그래서 저 자리까지 올라갔어. 근데 그 올라감에 있어서 그 과정이 행복해야 되지 않을까? 매 순간 언제나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게 그냥 궁극적인 목적 아니야? 그 자리에 올라서기까지 행복하게 올라가는 게 있고 그 자리에 올라서지 못하더라도 결국은 내가 행복해야지. 내 행복의 기준이 그 자리까지 올라서기 위함이라면 그 올라서면서 고통스러운 거는 그 행복을 얻기 위한 쟁취 과정이겠지만 그러면서 내가 불행하고 내가 힘들고 한 것도 성장통이라고 느껴진다면 좋겠지만 사실 결국은 고통 없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거지. 알아. 나도 14년 동안 방송하면서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고통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근데 그런 것들로 꼭 행복을 채우지 말라는 거지, 내 말은. 내가 고통스러운 거? 내가 제일 고통스러운 거는 감기가 안 낫는다는 게 제일 고통스럽지. 한 달 동안 감기가 이렇게 오래 가는 게 제일 고통스러워. 과거에 그 고통스러운 것들은 다 파편일 뿐이지 지금 고통스러운 게 아니잖아. 과거에 고통스러웠던 거 자꾸 상기시켜갖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난 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라서 이미 그 과정 견뎌왔고 그 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잖아. 지금 제일 고통스러운 건 감기가 낫지 않기 때문에 제일 고통스럽다는 거지. 원래 2시에 끝내기로 했는데 30분 정도 더 얘기하는 이유는 양심에 찔려서야. 진짜 평소에 약간 평소에 좀 치열하게 살다가 치열하게 방송하다가 오늘 이렇게 귀족 대접 받으니까 방송 끄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지금 미칠 것 같은 이 정신력. 이제 진짜 빨리 지금 안방 가서 지금 누워서 눈을 붙여야 될 것 같은 이 상황에 또 이 많은 돈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 그렇다고 받기 싫은 건 아니지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너무 영광스럽지만 이게 좀 이런 대우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귀족 대우. 내가 쉬면서 하루하루 이 사람은 내 다시 보기를 보면서 2,500개, 3,000개씩 별풍선을 그동안 꾸준히 쏴줬다는 거. 이런 팬이 어딨냐고. 응? 이런 대우가 고맙지. 벌써 여성 호르몬이 도네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여성 호르몬이 아니라 그냥 말로만 짓거리는 팬들이 많거든. 형님, 저는 형을 언제부터 봤고요. 항상 방송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안 아프셨으면 좋겠고요. 채팅으로는 다 하지. 근데 그걸 실천으로 내가 당신을 이만큼 좋아하고 이만큼 당신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한 하면서 그걸 뭔가 실천으로까지 해서 후원을 하는 것까지는 진짜 어렵거든. 에. 근데 말로만 주절거리는 새끼들보다는 푸딩님이 백배 천배 진짜 팬이지. 그러니까 빨리 낳고 싶은 거야. 빨리 낳아야 저분에게도 제가 진짜 만족스러운 뭔가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니까. 아. 그 실천은 돈이다. 결국 이거군. 그거에 맞지. 그게 맞지. 아. 10년 무료 눈깔보단 한 달 차 별풍선, 입문 한 달 차 별풍선은 편이 더 낫다. 그치. 맞아. 근데 푸딩님은 그 장점만 있잖아. 오래 봤지. 오면은 확실하게 뭔가 성의 표시 다 해주시지. 그러니까 더 뭔가 빨리 낳고 싶은 거지. 언제 만개를 받아보겠어 한 번에. 저런 팬 없어 지금 나한테. 아, 조박이. 조박이는 몇 개 샀지? 조박이가? 320개인가요? 320개? 조박이도 많이 샀네. 그래도. 아무튼 난 그래. 내가 힘들 때 괜찮아? 힘들 때 힘내라고 해주는 사람이 더 좋지. 더 원래 사람이 좀 그런 기억이 좀 더 선명하게 오래가. 아, 개동수는 언제나 방송 찾아오고 또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뭐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계속 성의 표시 해줬잖아. 내일은 제가 좀 정리도 좀 잘 해가지고 오슈하고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좋아하시는 소스를 가지고 좀 할게요 방송을. 예. OTT 월드컵을 할게요. 내일 OTT 월드컵 준비할게요. 예. 아이고야. 총재빈님 고맙습니다. 7인이다 팬가입을 또 이렇게 크게.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완전 생존신고 좀 챙렬 방송인데 이런 챙렬 방송이 또 가끔씩 터지더라. 예.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예.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잔잔바리 풍기키우. 아, 우리 개동수도 고맙고.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또 이렇게 얼마나 쉬고 오건 켜지면 들어와서 또 이렇게 자리를 찾아준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에요. 그지, 이게 수액이고 그런 거지. 예. 그런 거지. 나도 공무원 시험 합격하면 통칸 팬가입 할게 하는데. 아니야. 그냥 그 옷에 짜장이나 닦고 얘기해. 어? 알았지? 말 같자는 소리 하지 마. 언제 어떻게 쏠게. 그냥 채팅을 치지 마. 형 저번에 고기 구울 때 쓰던 그릴 이름 좀 알려줘. 아, 덮밥 친년이 고맙습니다. 고기 구울 때 쓰던 그릴 이름? 저거 그 브라텐 말하는 거구나.
브라텐. 브라텐. 내가 또 얼리 어댑터 출신이잖아. 브라텐 써, 브라텐. 좋아. 가스로 돼 있어갖고, 이동성도 편하고, 설거지 쉽고, 연기 안 나고, 화력 좋고. 그, 유튜버 노래하는 코트라는 사람이 URL 첨부하면서 이거에다 먹는 모습을 보고 구매하게 됐어요. 저분 거 보고 구매하게 됐습니다 하고 좀 써줘라. 광고라도 좀 하나 들어왔으면 좋겠네. 예. 너무해? 공무원 학교 가면 쏘겠다고 한 친구한테 내가 그냥 저 친구 닥치라고 한 게 좀 너무한 것 같아? 근데 이게 현실적이잖아. 저 친구가 공무원 돼갖고 합격하면은 뭐 그 합격한 것의 공이 본인이 100%지 뭐. 나한테 와갖고 형 나 합격했어 하면서 쏘겠냐고. 사람은 평소가 중요해. 예. 평소 행실이 제일 중요한 법이야. 평소 행실이 제일 중요한 법이지. 평소 행실이 아무렇지도 않은데 좋은 일 있다고 좋은 행실을 할까? 아니라고 봐 나는. 약속할게 형.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약속하지 마. 약속도 하지 말고 말을 하지 마. 알았지? 다만 네가 공무원 합격했으면 좋겠다. 내 별풍 때문이 아니라 그냥 네가 공무원 합격하고 그랬으면 좋겠어. 맞아요. 항상 말로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그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인간지표야. 대부분이야.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원래 많아요. 다 말로만 하지. 뭐 그중에 저도 말로만 하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근데 진짜 실천력, 행동력 이거 지리는 사람들이 정말 소수지. 오티시님 어서오세요. 저분의 진정성을 폄하하는 건 아닌데 진짜 쏠 생각이었으면 지금 100개라서 했을 거라고. 맞아. 혹시 이런 기대를 하지마. 혹시나 뭐 이런 기대 하지마. 그럼 이미 지금 건빵인데 빵키 뭐지? 말로 하지마. 그렇지. 우리 개동스 봐. 진짜 꾸준해서 좋다. 개동스는 꾸준해서 좋아. 목소리가 이런 거는 제가 이제 좀 감기 때문에 그런 거고. 형 나도 형이 낮에라도 기억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나는 기대 조금 해보는 중. 왜 나에게서 뭔가 좀 그게 있었으면 좋겠어. 너가 뭐 좀 인식할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니? 왜? 나에게? 내가 뭐라고? 내가 뭐 매드맥스 임모탈도 아니고 이거 하는 것도 아니고 왜 나한테 그렇게 하고 싶어? 그만큼 저 사람이 말하는 거나 뭐 좀 그런 좀 그런 좀 매력이 있어서겠지. 너무 이걸 꼬아들일 필요는 없는데 내가 이제 이렇게 시큰둥하게 됐고 하는 거는 부담스럽지. 남자잖아. 사람은 항상 이성에게 끌리게 돼 있는데
난 지극히 이성주의자 이성애자라서. 아유 사이다 왔네. 아 사이다도 VOD에다가 300개 쌌구나. 와 사이다 어서 오고. 몸이 아직도 안 좋다 사이다야. 넌 어디 VOD에다가 300개 쌌니? 살면서 정말 정말 이렇게 값진 순간이 있을까? 사이다에다가 우리 푸딩님에다가 진짜 너무 감사한 일이야. 어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했는데. 감사합니다. 코한. 야 진짜 좋다. 오늘 뭐 역캠 체험 같아. 앉아서 채팅 읽어주면서 여러분들이랑 이런저런 이야기 그냥 와 컨텐츠도 안 하는데 앉아가지고 그냥 어 물론 내 컨디션은 좋지.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구차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벌국에 감사합니다. 아 근데 잠깐 왜 나한테 기억되고 싶어하고 왜 나한테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지? 이해가 안 가네. 아니 진짜로 아니, 내가 막 못났다라는 건 아니지만 어 나랑 알아서 뭐 할 거야. 어 아니, 자주 방송 들어오고 빵키모지 어. 나도 기억해줘 형. 어 그래 아유 개동수 고맙다. 100개 우리 개동수처럼 사이다처럼 자주 오면은 당연히 기억하겠지. 저 심리는 내가 봤을 때 아, 좀 내적 침묵감이 진짜 쌓여서 그런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어. 내적 침묵감이 많이 쌓여서 그런 것 같아. 방송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굉장히 내 생각과 사상과 신념이랑 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많고 내가 평소에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방송에서 얘기하면서 그런 순간에 저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게 되게 내 생각과 일치하고 맞아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적 친밀감이 쌓이고 성향이 맞고 기질이 맞으니까 그래서 방송 자주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경청하게 되는 거고 그런 게 아닌가. 빵키모지? 코트 형 오랜만이네요. 아유 우리 껄껄충님 고맙습니다. 또 100개 감사합니다. 껄껄충님 고맙습니다. 출소 과거 천산한 조폭 두목 같은 느낌이라고. 어 배운 게 많아서 아니야 근데 나도 다 교본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러니까 내 통찰력이 뭐 대단한 통찰력은 아니라고 생각해. 근데 뭔가 내 통찰력에 대해서 되게 좋게 봐주고 높게 쳐주는 사람들이 또 있어. 어 근데 나도 다 그런 여러분들이 나를 보면서 느끼는 게 있듯이 나도 그런 교본이 다 있지. 어 내 교본이 뭐 유튜브 뭐 이런 거도 뭐 있겠지만 뭐 빵키 뭐지? 별풍 폭격 받으시죠. 형 항상 응원합니다. 아이고 미스터 알랄라 아 알랄라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일단은 아, 내 교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일단 요쪽 계열은 아니야.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한테 배울 건 없어. 모르겠다. 이게 뭐 내 자격지심일 수도 있겠지만 같은 플랫폼 혹은 더 나아가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들 실시간 스트리밍하는 사람들한테는 뭔가 이제 좀 언어적으로나 뭐 이렇게 좀 그런 뭔가 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 없는 것 같아. 예. 그런 것 같아. 나는 그냥 뭐 그 내 통찰력은 어디서 오느냐.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생각한 게 한 60%고 나머지는 이제 댓글 그리고 뭐 필력 좋은 그냥 그런 대중들 어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거지. 여러 곳에서. 근데 이제 그게 있지. 그게 남이 좀 그럴싸한 말을 하는 거를 내 걸로 가져오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하면 이제 단점이 뭐냐면
남이 그럴싸한 얘기를 하는 거를 딱 가지고 내 걸로 딱 습득하기는 힘든 부분은 그럴싸한 말만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로는 사실 채우기가 힘들지. 진짜 내가 생각해 봤을 때 많은 일들이 있어서 막 정답이 있고 그럴 텐데 내가 나만의 정답이 생각을 했을 때 맞아 떨어져야 돼. 그게 다 그 가치관 같은 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뭐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그럴 때 되게 반발심을 많이 드러내. 좌파라고 그러고 막 나한테 뭐 배운 거 없는 뭐 성지고 출신에 예,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 내가 생각해도 솔직히 성지고는 내 허물 중에 하나야. 내가 또 이번에 랄프랑 같이 집에 있으면서 그 학생 기록부 이걸 봤거든. 초등학교 거는 안 나오더라. 내가 너무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초등학교 때 생활 기록부가 아예 안 띄어지더라고. 근데 이제 중학교 때 생활 기록부를 봤어. 근데 내일 보여줄게. 내일 재밌어. 중학교 1학년 때 윤태훈 어땠는지, 2학년 때 윤태훈 어땠는지, 3학년 때 윤태훈 어땠는지 이게 다 있거든. 그래서 중학교 1, 2,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 2, 3학년 내가 내일 그거를 방송 컨텐츠로 조금 오프닝 토크 때 좀 할게. 나 좀 골 때리는 게 뭐냐면 내가 담배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펴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담배 피다 걸려가지고 그 봉사활동 했던 그 기록이 남아있더라. 와 뜨끔했었어.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이제 담배가 걸려버렸지. 개 날라리였네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찐따 계열이겠냐? 솔직한 말로 내가 찐따 흉내 잘 내지만 나는 찐따 계열이겠냐고. 그렇다고 인싸 계열 그런 일진 계열이라고 하기에도 좀 뭔가 있는데 나는 그러니까 좀 그때 좀 어설픈 그런 어설픈 류지. 예. 완전 그쪽도 아니고 완전 이쪽도 아닌 뭔가 되게 약간 그런 느낌이지. 예. 그렇지. 약간 1.5진 같은 느낌. 애매한 느낌. 애매한 느낌이지. 개찐따 출신 아니냐고. 근데 그 이미지가 좋긴 해. 그 이미지가 좋지. 문신 하나도 없고 날티 안 나는 그게 좋지. 학폭의 내 학폭의 대상은 최고 정점, 그러니까 그 권력의 최고층. 그냥 나를 괴롭히는 어떤 무리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한 지역을 대표하는 그 권력 1인자. 가해자가 다 그런 애들이었어. 내가 감히 해볼 수 없는 그런 애들. 뭐 징박힌 야구바다 같은 거 있지 않고서야 이길 수 없는 상대들. 그런 애들한테 학폭당했지. 거슬리는 다른 팔을 족치기 위한 폭행이었달까. 일진이 아니라 일진 계열도 아니고 그냥 약간 지역을 대표하는 성명중 같은 애들한테 나는 이제 좀 학폭을 당했지. 그러니까 나도 남성 호르몬이 흐르고 나도 파이팅이 있는데
그러니까 얘를 잡으려면 내가 적어도 소년원에 가야 될 그런 결심을 하지 않으면 잡을 수 없는 일단 애들이 운동을 해. 유도를 하고 복싱을 해. 권투를 하고 그때는 주짓수 이런 것도 없었어. 그리고 진짜 조폭 스카우트 받고 이런 애들 지역구에서 가장 잘 치는 애들 그런 애들한테 괴롭힘 당했지. 그 밑에 있는 애들한테는 우습게 안 보였던. 근데 이제 그런 애들한테만 미움을 샀지. 예. 그런 애들한테만 미움을 사가지고 많이 괴롭힘 당했지. 근데 그 정도, 그러니까 최고 포식자한테 그런 그 괴롭힘을 당하면 어디 호소할 데도 없어. 그게 제일 억울한 거야. 괴롭히는 무리가 있거나 그러면은 그게 가능하겠지만, 뭐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한 개인에게 당한 그 학폭은 형 오늘 이바구에 자서 고마워. 저는 오늘 이래야 해서 잘게요. 답이 없지. 그래 그래 조박이 씨 들어가고 재료 구해놔. 나중에 내가 시간 맞을 때 해줄게. 아니 근데 형이 보기에 쓴주먹은 스트레이트야 후기야? 나는 이제 살인기술을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주먹도 그냥 좀 다르지 남다르지. 사람은 다 이제 약점이 있어. 급소가 있고. 내 싸움의 기술의 그 교본은 두 명이야. 근데 스승의 스승. 에밀리아넨코 효도르. 애 스승 이고르 보부찬친. 러시안 훅이라고 있어. 마사네쿠스님 에드벌룬 10개 감사합니다. 러시안 훅. 러시안 훅 개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을 이제 죽이는 살인 기술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그냥 그런 거랑 다르게 비 약간 이건 좀 그 비기 같은 거야. 업계 비기 같은 거. 그래서 뭐 스트레이트, 잽, 어퍼 이 세 가지 동작으로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 이게 이 사람의 얼굴을 보면 난 이제 약점이 보여. 약점 중에서도 이제 사람이 딱 얼굴을 보면은 어디를 타격을 줘야 얘가 어느 정도 데미지가 가겠구나. 그게 없고 얘는 여기를 때리면 죽는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함부로 주먹을 쓰지 않지. 약간 이제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이제 혈점 같은 게 있어. 거기를 이제 남들이 쓰지 않는 그냥 그 기술로 이종격투기 기술에도 안 나와 있지 않은 그런 기술이 있지. 그 기술을 쓰면 필시 죽는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살인 기술은 러시아 살인 기술이잖아. 맞아 맞아. 그것도 있는데. 즉사이기 때문에 함부로 주먹을 쓰면 안 돼요. 즉사이기 때문에. 정찬성 선수랑 동갑인데 야차룰로 싸우면 누가 이기냐? 근데 말했지. 일반인, 넘사, 운동권, 넘사, 이종격투기, 이제 투력으로 보자면 투력으로 보자면 일반인, 넘사, 운동권, 넘사, 그 위에 이제 이종격투기.
운동권이랑 이제 무술도 있고 뭐 그런 건데 이제 진짜 그 투술 투력으로 따지면 이제 이종격투기가 있고 그 위에 이제 그 특수 특수 무술 그러니까 좀 무술이라기보다 이제 그 약간 군인들이 배우는 그 기술 거기도 약간 좀 살인 기술이랑 비슷한지 그런 거. 내가 이제 그쪽에 있다는 거지. 때문에 함부로 주먹을 쓸 수 없다. 김무열이 하는 무술이 코트 가는 무술이다고 그렇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한 방으로 제압하는 거. 그러니까 저 영화에서 가장 내가 쓰는 무술이랑 가장 비슷한 무술은 좀 저기야 그 저 본 시리즈에서 나온 맷 데이먼이 그 나온 그 무술. 크립 마가. 크랍 마가 같은 그런 느낌. 그렇게 보면 돼요. 철권의 약간 그 캐릭터 베레모슨 그게 이제 나를 본따서 만든 거거든. 드라곤 오프 맞아. 철권의 드라곤 오프가 쓰는 기술이 이제 내가 쓰는 기술이랑 비슷해. 그러니까 이번에 막 김중우 뭐 성명준 이런 그 경기 보면 이제 내 입장에서는 재밌네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이 일반인들의 싸움이니까. 그러니까 이 먹이 사슬은 계속 지켜지고 있는 거야. 귀엽지 내 입장에서 진짜 귀엽지. 근데 이제 이 나이 먹고 싸움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이미 업계에서도 은퇴한 지 꽤 됐고 용병활동을 오래 했어가지고 아직까지도 좀 그런 제안들이 많이 오긴 해. 근데 용병활동으로 이제 한 지가 좀 오래 됐고 하다 보니까 박종덕의 콜라 펀치? 그건 이제 그냥 그 탄산력을 증진시키는 그냥 그런 귀여운 꼬마의 장난이지. 위대한의 니 훅 존나 멋있다. 근데 그게 안 맞는다. 이거? 그냥 일반인의 어떤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장기 같은 느낌이지. 내가 봤을 때는 느려?
87년생 고트는 메시지 메시 진짜 같은 연도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영광스럽지. 어. 87년생 고트는 메시야. 토끼띠 최고 존엄. 곤약 방송이긴 한데 뭐 오늘 같은 날이 자주 있진 않으니까. 네, 오늘 같은 날이 진짜 정말 자주 있진 않으니까 오늘은 제가 2시까지 올라가려고 했는데 또 양심이 있는지라 네, 3시까지 딱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나머지 3분을 이런 곤약 토크로 끝내기에는 너무 시간이 아까우니까 이제 가짜는 개소리 그만하고 예. 아이고 사장님 감사합니다. 아 우리 OTC님 또 1000개를 미쳤다 오늘. 와 이게 나는 이게 오늘같이 이런 날이 정말 흔치 않은 날이고 거의 3만개인데 이게 진짜 그동안 이제 내가 좀 열심히 했던 거에 대한 플러스 알파 보상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예. 진짜 우리 푸딩님의 VOD 후원도 그렇고, 예. 무방송 후원, 정말 너무 감사드렸고, 아, 또 그거 이제 또 더불어서 사이다, 또 개동스, 그리고 오늘 또 팬가입, 통큰 팬가입. 뿐만 아니라 후원해준 모든 이제 팬분들 진짜 감사합니다. 선도 우린 다 됐다 키키. 참 복이 많은 사람이다. 앉아서 내일 모레 마흔인 아저씨가 이렇게 떠드는데 이렇게 들어주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 빵키 뭐지? 5분만 더. 아 첼시 사랑님 고맙습니다. 예, 5분 더 하겠습니다. 별풍 많이 받으니까 기침하던 목이 완전 나네. 그거 하나를 생략하셨네. 별풍선도 별풍선인데 약을 먹었어 아까 내가. 예, 약을 먹고 났어요. 약 먹은 과정 생략하고 저렇게 얘기하니까 별풍선 받으니까 아픈 것마저 싹 다 나아버리는 정말 인간성 제로의 인간으로 저렇게 또 묘사를 하는데 또 긁으려고 하는 수많은 채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겠습니다. 5분 더. 아, 또 5분 더. 예. 네, 알겠어요. 3시 10분까지 하죠. 공교롭게도 저 말 하고 나서, 기침이도 나왔어요. 예. 네. 뭐,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보시고. 정말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예. 식대 뽑기 같은 거 없냐고. 예, 없어요. 없습니다. 형이 생각하는 87년생 2짱은 누구예요? 1짱은 메시 당연하고. 87년생 메시 말고 또 누가 있나? 메시가 가장 메시 말고 없어. 민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현배라 민초 좋아하시나요? 난 진짜 민초를 싫어해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호들갑 때문에 싫어하는 건 아니야. 뭐 민초를 먹고 나서 그 입에 약간 민트향이 풍기는 게 그게 불쾌해서가 아니라 나는 초코와 민트를 섞은 거 자체가 민트는
민트의 쓰임새가 따로 있다고 봐. 근데 초코랑 민트랑 섞은 거는 좀 나는 좀 그 조합이 정말 난 별로라고 생각해. 민트는 껌. 그러니까 민트는 계속 혼자 있어야 되는 애인데 자꾸 뭔가 민트에다 뭘 붙이는 거는 난 진짜 아닌 것 같아. 껌, 사탕. 입안을 좀 상쾌하게 해주는 게 난 민트의 역할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초코랑 민트는 정말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조합. 주변에 민초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다고. 민초 2080 치약도 아니고 그걸 섞인다는 거 자체가 뭔가 타서 싫은. 민초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약간 좀 힙스터 기질이 좀 있는 사람들이 좀 있다고 봐. 이약 물고 난 저거 좋던데 하면서 뭔가 특별한 척하고 자기 뭔가 캐릭터성을 부여하는 거지. 내가 그냥 자연빵으로는 인간미가 없기 때문에 뭔가 그런 쪽으로라도 하나의 특성을 부여해서 아, 그 민초 좋아하는 애 약간 이런 이미지 얻으려고 하는 느낌? 그렇지. 이약 물고 엄마가 민초 좋아하면 엄마도 캐릭터성 부여인가요? 라고 하는데 그냥 어머니가 민초를 좋아하시면은 이제 어머니가 평소에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할게요. 네. 맛있어서 먹는데 말을 개같이 하시네요. 뭐 님은 아까부터 어떻게든지 저를 긁으려고 했으니까요. 저 사람 아까 블랙당한 사람이야. 다른 아이디로 와가지고 처음에 오자마자 성병 걸리셨다면서요. 최초 목욕탕에서 헤르페스 걸린 분이신가요? 이러면서 또 비아냥거리잖아. 그때 공지 쓸 때 헤르페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내가 헤르페스 2형이 맞긴 하거든. 근데 헤르페스가 처음 올라왔을 때가 중학교 때였는데 그때 성관계도 안 했을 때였는데 물론 TMI지만 내가 성관계를 내가 언제 처음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얘기 안 하지. 이제 옛날에는 몇 번 했었는데 뭐 그런 얘기를 다 떠나서 일단 본론만 얘기하자면 헤르페스 2형인데 내가 내 추측으로서는 분명히 중학교 2학년 때 그게 이제 발현이 됐기 때문에 그 발병이 됐기 때문에 내 추측컨대 그때 목탕 가서 걸린 것 같아. 성관계도 안 했는데 그게 왜 올라왔는지에 대해서는 나도 의문이지만 난 그걸 한 번도 누군가한테 옮긴 적이 없었고 난 내가 그런 컨디션이라면 애초에 성관계를 안 하거든. 근데 뭔가 좀 헤르페스에 대해서 좀 오해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아무래도 좀 성접촉으로 많이 옮는 게 헤르페스 2형이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내가 굉장히 특수한 경우고 굉장히 소수이기 때문에 뭔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있어서 좀 사람들한테 막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되게 힘든 것 같아. 약간 문신 있는 사람이 내가 양아치가 아니고 내가 뭐 좀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좀 내가 왜 이게 문신이 있는지에 대해서 막 설명하는 것처럼 말이 많아지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임질이나 뭐 진짜 뭐 그런 게 아니거든. 근데 뭐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도 있더라고. 뭐 어쩌겠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지. 이제 그거지. 나 성관계 한 번도 한 적 없어. 진짜? 진짜. 정말이야? 나 혼전 순결이야. 나 오빠밖에 없어. 그래서 딱 이제 그 성관계를 하는데 천여막이 안 터진 거지. 피도 안 나고 아무것도.
내가 알기로는 천연막이 있어야 되는데 성관계 안 쓰게 천연막이 있어야 돼. 천연막이 왜 없어? 그 자전거 타다가 그러게 됐어. 어릴 때 배구 하다가 자전거 타다가 없어졌어. 그래? 이런 것처럼 믿음의 영역인 거지. 내가 지금 얘기하는 그게. 근데 뭐 이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나 진짜 진짠데. 나 LFS 처음 올라온 게 중학교인데. 근데 그거는 소수민족이 아니라 꽤나 있어. 약간 부족처럼 꽤나 많은 지표가 있어. 근데 이제 헤르페스 이형 같은 경우 보통 숨기고 살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봤을 때 헤르페스 이형이다. 뭐 이제 그게 이제 약간 칭호처럼 달려있기 때문에 좀 좋은 이미지는 아니지. 근데 내가 이거 헤르페스 올라왔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진짜 그게 아니기 때문이거든. 사실 역설적으로 보면은 내가 숨기고 싶은 게 있으면 난 숨기려고 하겠지 얼마든지. 근데 진짜 그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1년에 한두 번 올라오는 거고 안 올라올 때도 있고 1년에 진짜 그럴 때는 뭐 대단한 게 아니거든 이게. 그 아시클로바라는 연고가 있어서 그 연고를 바르고 또 잠을 오래 자면은 보통 연고 하나로 끝나. 근데 이제 되게 막 엄청 더럽고 막 그런 걸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자기가 겪어보지 않아서 그런 거야 사실.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이 헤르페스 1형은 입 주변에 나는 거고 2형은 성기 주변에 나는 거거든. 근데 오히려 그 안에서도 내부 분열이 있어. 1형 같은 경우는 저 헤르페스 올라와가지고 헤르페스요? 입 주변에 나는 헤르페스요? 성병 말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결을 두는 거지. 2형과는 다르다. 나는 1형 입 주변에 나기 때문에 나는 성병이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2형 헤르페스 2형 이 사람들은 진짜 다 숨기고 사는 거지. 선을 긋는 거지. 그래서 참 그래요. 그 또한 구강성교로도 옮을 수가 있는 거고 한데. 그러니까 이게 그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그런데 참 그런 것 같아. 헤르페스 목통 치니까 나오네. 헤르페스 물에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있을 경우 상처가 있는 피부에 물이 닿으면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원래 복인자였는데 면역력이 떨어져 나타난 걸 수도 있고 목욕탕에서 없는 경우도 있고 성접촉 없이도 헤르페스 걸리는 경우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억울하시겠네요. 뭐 근데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참 그 믿는 사람 그 믿음의 영역인 것 같아 진짜 이거. 믿음의 영역인 것 같아. 근데 나는 누가 날 믿고 안 믿고 이제 의미 없어. 나이가 뭐 그런 게 있다 그래서 문란한 성생활을 하는 노래하는 코트인가요? 뭐 그 칭호를 나한테 부여한다 그래도 내가 아니니까 상관없고 뭐 괜찮아. 내가 진짜 더럽게 뭐 인질 걸렸냐 진짜 뭐 사면발이가 걸렸냐. 헤르페스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인식이 나중에 점점 나아질 거라고 봐. 근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에피소드였고요.
아, 그렇습니다. 이제 셋인데 오늘 진짜 뭐 좀 굉장히 꿀빠는 방송을 했네요. 꿀통이네, 꿀통. 진짜 채팅창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입을 던다는 거는 진짜 꿀통 방송인데, 아, 너무 좋은 경험을 했고요. 이 좋은 경험, 이게 꿀통이냐면 이제 별풍선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꿀통인 것 같습니다. 아, 자야죠. 이제 자고 병원 갔다가 와서 병원 가가지고 수액 오지게 맞고 내일 방송 잘해야죠. 내일 방송은 OTT 월드컵 그리고 노래하는 코트 생활기록부,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거랑 오슈 하고 뭐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생기부 보는 컨텐츠는 오프닝에 해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생기부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형 얼른 방정하고, 네, 컨디션 챙겨서 내일 재밌게 하자. 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얘기가 하나도 없어.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아, 뭐 내일 얘기합시다. 이거 내일 얘기하고. 잘게요. 아니, 잠을 좀 이따가 자고. 또 진짜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우리 푸딩님, 예, 너무 많은 선물을 해주셨는데 제가 진짜 주절거림으로 오늘 끝내서 죄송하고, 컨디션 좋아지는 대로 진짜 좋아하는 가장 제가 빛나는 모습으로, 예, 한번 좀 꼭 큰 보답 해드릴게요. 저도, 예, 그리고 오늘 찾아와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예, 낫기 위해서 좀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아유, 푸딩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 잊지 못할 거예요. 오늘 몇 개 받았니? 25,390개요. Holy shit. What the fucking man? 예. 와우. Unbelievable. 갈게요, 여러분들. 11시에 오세요. 저녁 11시에. 11시에 켜서 내일은 좀 오래 하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생존신고 잘했고, 일주일 동안 잘 쉬다 왔습니다. 예. 인사할게요.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뭐, 놓친 내용 있으면 풀영상 채널에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볼 거 없어요? 볼 거 없으면 자야지. 예. 내일 봐요.